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화입니다. 오늘 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저희가 모셨습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4일간 우리가 몰카 및 그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대한 각종 의혹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부적으로 보도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이 독립운동가들 제가 모신 이유는 저희들이 모신 이유는 그 이후에 후속 보도 그리고 반응 그리고 김건희와 대통령실의 대응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추가 보도할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자 해서 독립운동하는 분들 다시 모였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하고 내일 약 이틀간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 보도 후속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전 MBC 기자시죠. 장인수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장인수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제 옆에 여러분들이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고 계시는 최재형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그동안에. 피부가, 감사합니다. 피부가 진짜 좋으세요. 그리고 우리 항상 이 보도하고 토크할 때 정리를 항상 해주시는 우리 임세훈 소장님, 전 청와대 부대변인이시죠. 임세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후속 보도 차원에서 내일은 저희들이 이제 그 공개되지 않았던 카카오톡, 카톡 내용을 저희들이 공개할 생각이고요. 오늘은 이 후속 4부작 보도 이후에 어떻게 저들이 나오고 있는지 또 그 문제점은 또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저희들 영상 보기 전에 세 분한테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최 목사님. 네. 주변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지금 9월 27일이니까 지금 이제 12월인데요. 꽤 지났죠? 예. 네, 한 3주 충분히 지났죠. 네. 그 주변에서는 뭐 많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성원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격려와 성원이 잇따르고 있죠. 네, 가는 곳마다 또 송년회 모임에서 네. 또 평소에 지인들 네트워크 뭐 이런 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응원들을 해주셔서. 예. 거기에는 제가 뭐 요동하지는 않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심정은 좀 어떠세요? 이게 엄청난 것을 보도한 것인데요. 저희가 몰카 영상을 통해 왔고. 저는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네. 전혀 그냥 일상하고 조금 더 다를 건 없어요. 그냥 평소 제 하는 일상 이어가고 있고 네. 그러나 이제 뭐 스페셜한 사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하고 이제 향후 전 대응책이나 그다음 이어지는 부분들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뭐 여기에 제가 업앤다운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국내에서도 강연 다니시고 그러시죠? 지금 계속해서요? 네네네 예정된 거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장민준 기자도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보도 이후에 동료 언론인들이라든가 주변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보도 이후에 그 좀 달라진 걸 보면 네. 일단 김건희 여사가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사실상 거의 사라졌죠. 네. 예. 지금 안 나타나고 있고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혼자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때는 보통 이제 영부인이랑 같이 나와서 좀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되기 마련인데 그렇죠. 혼자 나와서 이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사진도 항상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처럼 주인공으로 나왔었는데 그런 것도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좀 덜 나오거나 안 나오는 모습이고요. 지금 12월 말에 민주당에서 특검, 예,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법안을 지금 올려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예. 사실 디올백 보도는 특검 법안과는 상관없이 된 거지만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부패한 모습을 보여준 거여서 특검에 찬성하는 어떤 여론을 확산을 하는 시키는데 이 보도가 예. 상당 부분 좀 도움이 됐다고 보이고 그리고 이게 그 팩트로 확인될 수는 없지만 지금 국정원장 이 보도 직후에 며칠 후에 국정원장과 1, 2차장이 동시에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보도를 보고 예, 이와 관련한 어떤 사전 정보를 국정원한테 받지 못한 거에 예. 진노해서 국정원장과 1, 2차장, 국정원 1, 2차장을 동시에 경질한 것 아니겠냐라는 분석이 있었고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반론이나 반대점을 예. 얘기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 부분 이 언론이 가져온 파장은 굉장히 무시 못할 정도로 크다. 예, 이렇게 뭐 분석하고 있고 동료 기자들이 이거를 후속 보도는 안 하지만 이 보도의 어떤 가치 같은 것들은 뒤로 얘기할 때는 상당히 큰 보도고 특종이라는 거는 뭐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 안 하다가 최근 한 1, 2주 전부터는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설만 쓰더니 네. 이제는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거로 MBC도 좀 보도한 것 같은데요? 네, MBC도 한 두세 차례 그 예. 뉴스데스크에서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그 조중동, 이른바 예. 보수 언론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이슈를 제기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조중동 같은 언론들이 뭐 사설을 논평을 통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사저로 간다는 사저로 가라는 등 이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뭐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모순인가 하면 본인들의 그 신문 지면이나 사이트 그 지면에 기사화하지도 않고 어떻게 사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정식으로 취재 기사를 올리지도 않고 어떻게 사설이 나오는지 이런 모순을 언론 역사상 저는 처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김건희 리스크가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리스크가 굉장히 현실화됐다. 임승수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보도 이후에는 네. 그 리스크가 굉장히 정치권이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지상파에서 제대로 보도도 안 했는데 모르는 국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네. 주가 조작, 학력 조작, 경력 조작. 최근에는 여름에는 이제 저희가 밝혀냈던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된 그 의혹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실체가 막 드러나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는 보이지 않고 뭔가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웠던 주제였는데 이 디올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명확하게 나오고 그리고 고가 핸드백을 받았다라는 매우 단순 명료한 의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확산이 좀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제가 방송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일단 공중파에 있는 방송에서는 이 주제를 안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고 사실 뒤에서도 저희가 이제 초반에 방송을 계속 같이 했잖아요. 3부작까지. 그래서 저한테 제가 오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합니다. 뭐라고요? 디올백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아, 다른 방송에 나가셨을 예, 예, 때? 예, 다른 공중파 같은 곳에서는 그만큼 약간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건들면 위험하다 생각하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있던 보도 이후에는 김건희 씨가 언론상에서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고 행보도 나타나지 않는데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 복지에는 큰 향상을 했다. 일단 안 보이는 것 자체가 라는 아하, 이야기도 들립니다. 안 보이는 것이 국민복지에 예, 예. 우리 눈을 좀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 예, 뭐 그런 얘기. 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민주당도 처음에는 뭐 한두 명 정도 최고위원들 정도 얘기하다가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만은 이번에 28일 날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에 이걸 추가 조항 없이 그게 특검법 2조인가요? 1, 2, 3항에 보면은 김건희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된다. 있기 때문에 이 몰카 부분도 몰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 하여튼 이 디올백 네. 명품 수수죠. 명품 수수 문제는 분명히 특검법 수사장이 된다 이런 얘기를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도 하고요. 그렇죠. 네, 지도부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게 수사를 아직은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관련해서 이 당사자가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있다면 추가로 뭐 이거를 할 수 있다고는 해요. 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네. 김건희 씨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해라. 그리고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왜 모른 척하냐 빨리 수사해라. 법과 정의에 맞게 수사해라라고 민주당 강득구 의원님 비롯해서 함께 저희 기자회견도 두 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검법에 이것이 수정하나 추가사항 없이 네. 현재 특검법으로도
이 명품 수수, 명품을 받아먹은 거 그것도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설로 굳어져 가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정의당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장 기자께서 그 김건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안 나타났죠. 네. 목사님은 왜 김건희 안 나타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뭐 이번 보도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뭐 창피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안 나타나는 겁니까? 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뭔가 결정에 따라서 여사가 또 행동하는 거겠죠. 네. 그 조중동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건희 리스크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의 이기용 칼럼 같은 경우는 김건희를 사저로 보내야 된다. 그것은 이 영상 때문에 우리가 보도한 이 디올백 수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명확하거든요. 네. 조중동에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김건희 리스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정치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해도 우리가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제가 기자 생각하면서 보면 네. 기자들도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기사를, 정치 기사를 이제 많이 쓰다 보면. 네. 그런데 항상 조중동이 좀 제가 느끼기에는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정세를 판단하는 거 보면. 예, 어떤 선거 판세나, 예, 예. 어떻게 이것들이 작용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조중동의 기사나 특히 이제 사설, 논평 같은 것들을 보면 상당히 참고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보도 이후에 조중동의 논조가 확 바뀌었거든요. 이제 김건희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보수 진영의 어떤 전체적인 그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에 앞서서 조중동이 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고 목사님은 이제 아까 이런 현상을 처음 보신다고 했는데 조중동이 항상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예. 조중동 입장은 김건희 리스크를 안고서 총선을 임할 수가 없다. 뭐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리스크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자 오늘 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인사했죠. 뭐 설악 연설을 10분인가 12분간 했다 그러는데 그 전에 그 국회에 갔을 때 며칠 전이죠.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라든가 아무 얘기도 없었고 한동훈도 잘 모르겠다 그랬었는데 며칠 전에 국회에 가서 언론인들 앞에 서서 몰카 공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몰카 공작. 아니 근데 참 웃긴 게요. 그 몰카 공작이라고 이제 프레임을 본인은 정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네. 김건희 씨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뭐 본인의 그 방탄 어떻게 보면 방탄 법무장관이었죠. 어떻게 보면 김건희 방탄 법무장관. 근데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으나 몰카 공작이라 하면 그럼 예고를 합니까? 몰카하겠다고? 당신 범죄 저지를 거라고 예고하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미 카톡으로 이미 이 가방이 가겠다, 선물이 가겠다 해서 본인이 허락해서 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몰카 공작으로 합니까? 그리고 참 재밌는 대답을 하시던데 민주당이 시켜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언론에 대한 좀 모독이라고 봐요. 여기 장인수 기자님도 계시지만 아니 언론이 누가 시켜서 합니까? 본인은 고발사주 시켜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자들이 이거 시켜준다고 질문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으로 이 천박한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이 VCR을 준비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때죠. 이 문제에 대해서 몰카 공작이라고 한 동영상 VCR을 보고서 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7일 최 목사는 역시 선물로 준비한 디올 쇼핑백 사진을 찍어 김건희 여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인사를 하고 싶다며 언제가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 대신 비서에게 답이 왔습니다. 5일 뒤인 9월 12일 비서가 먼저 인사를 건넨 뒤 여사님께서 잠깐 뵐 수 있는 시간을 내보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이 비서는 다음 날인 13일 오후 2시 반으로 면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 목사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고, 침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피자 이거 왜 세웠어요? 아유,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거. 아유, 이런 거 전화하지 마셔야죠. 예, 예. 최 목사가 건넨 선물입니다. 하얀 종이 가방에 DIOR, 디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받은 가방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후 최 목사에게 언급한 바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최재형 목사에게 돌려준 적도 없습니다. 자, 몰카 공작이라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에 한 번도 공식 입장이 없었죠. 네네. 거기는 장 기자께서 이 보도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와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홍보 관계자들에게 카톡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몇월 며칠을 보도하고 한다. 그때도 답이 없었죠. 네, 예. 뭐 전혀 공식적인 어떤 입장, 네. 반론을 밝힌 거는 없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네. 그 다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게 2020년 2월 뉴스타파가 첫 보도를 했습니다. 벌써 4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고요. 첫 보도 이후에 몇 달이 지나서 수사에 착수해서 수사가 시작된 지 3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년의 기간 동안 국회나 언론들이 한동훈 장관한테 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물어보면 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수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왔습니다. 네. 아마 이 디올백 관련 의혹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몰카 공작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게 함정 취재라고 딱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함정 취재는 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가장하고 어떤 사람에게 접근해서 발생하지 않을 어떤 상황을 기자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는 그게 없습니다. 목사님이 자신을 속이지도 않았고요. 뭐 가장하고 접근한 게 아니라 실제로 목사님 그 신분 그대로 접근한 겁니다. 다만 선물을 할 때 그거를 이명수 기자가 그 선물을 사줬다라는 네. 게 이제 함정 취재 아니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함정 취재적 속성도 있는 건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보기에 이걸 몰카 공작이라고 뭐 규정한다라고 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김영란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예. 보기에 따라서는 그 목사님 말고 그 이후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 또 이제 쇼핑백을 들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뇌물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단지 몰카 공작이다 예. 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정치인이 되셨지만 예. 법무부 장관이라 너무 정치인 같은 발언만 계속 하셨던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취재를 할 때 몰카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그걸 취재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뭐 그 방송사들은 예외 없이 다 그 몰카를 사용해 왔고요. 선진국들은 이것보다 더 훨씬 정도가 심하고 더 정교하게 기획된 정말 공작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그 함정 취재를 많이 했거든요. 네. 아예 가상의 페이퍼 컴퍼니를 실제로 세우고 인터넷 사이트까지 막 만들고 그 회사 홈페이지 주소로 예. 연락처, 주소 다 만들어서 파고 이런 다음에 접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뭐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걸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익과 부합한다면. 저 최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임수장 그러니까 이것이 몰카 공작이라고 얘기하는데 몰카 취재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디올백을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네. 그걸 갖고 다녔는지 누굴 줬는지 반환 창고에 넣어놨는지 네. 그리고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선 이런 방구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반환 선물 창고에 보관 중이다 라는 거거든요. 네. 일단 이건 면피하는 거죠. 내가 쓰지 않았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았으면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 특히나 예고하고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셨잖아요. 디올 갑니다. 샤넬 갑니다.
그래서 받은 거면 그거 자체가 애초에 그러면 이런 거 절대 들어갈 수도 없고 애초에 대통령실이라는 그런 특수한 공간에서는 그런 물건이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범법적인 행위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다 양보하고 그렇다 쳐볼게요. 근데 반환 선물 창고가 있다? 아니 선물이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창고까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데 제가 적어도 근무했던 청와대에서는 이런 창고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아니 그 선물이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그게 카톡으로 예고받고 들어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고까지 보관이 돼 있어요. 어떻게 이게 범법인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법이다? 아니 범법자 잠자는 게 악법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최재형 목사님께서가 이 당사자이신데요. 이 몰카 공작하셨습니까? 제가 좀 더 폭넓은 좀 더 큰 그림으로 한번 이 사건을 살짝 규명을 해볼게요. 네. 뭐냐면 제가 이제 통일운동을 하고 강연활동, 집필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저에는 제가 세운 NK비전 2020이라는 기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산하에 다섯 개 또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개 단체가 뭐 역사 파트, 종교 파트, 언론 파트, 경제 파트, 문화예술 파트가 있는데 이 문화예술 파트 안에는 작가들이 많이 가입이 돼 있어요. 특히 이제 미술 화가들, 작가들이. 그래서 제가 코로나 기간에만 해도 문재인 정부 시절만 해도 코로나 때도 청와대 부근에 있는 금보성 아트센터에서 남북 화가들의 미술 전시회도 크게 열었고 뭐 평창에서도 열고 그러면서 내가 많은 화가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화가들은 한 다리 건너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미술계는.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커버나 콘텐츠의 그 과거 전시회를 할 때마다 여러 기업의 업체에 전화하고 연락해가지고 티켓팅 명목으로 돈을 협찬을 받고 후원을 받고 이런 얘기를 평소에도 많이 내가 접했어요. 이 사건 말고. 그런데다가 제가 또 한 가지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게 있는데 통일운동이 아닌 이제 사법정의 국민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법조, 카르텔, 비리, 그다음에 판사가 판사를 정말 잘못해가지고 피해를 당한 분,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았는데도 정말 엉뚱한 변론을 해가지고 피해를 받은 분들, 검사가 또 기소나 항소 이런 걸 또 잘못해가지고 피해를 받은 분들을 상담해주고 그런 일을 제가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저는 검찰의 비리 카르텔만 저는 해왔죠. 그 사이트도 있습니다. 사법정의 국민연대라는 사이트도 지금 있고 제가 활동한 게 다 검색하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가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의 발단이기도 해요.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남편 윤석열 검사를 만나서 동거를 하고 또 결혼식을 2012년에 올리고 그러면서 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매년. 그럴 때마다 130개 업체가 넘는 곳으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받고 뭐 그거는 좋다 이거야. 도로에도 후원 업체가 리스트가 올라가 있고 다 좋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장 시절에 4개의 협찬을 받았다면 검찰총장 되면서는 16개로 늘어나고 뭐 이런 게 이제 포착이 돼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한 용어를 쓰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라는 단체에서 고소고발을 했어요. 커머나 컨텐츠에. 그랬는데 올 2월 3월에 이제 혐의가 없는 걸로 김건희 여사 쪽을 편을 들어줬죠. 사법부가.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런 정보를 다 알고 있었어요. 미술 작가들로부터 제가 사법정의 연대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김건희 여사를 이게 접촉하게 된 거는 이제 대북 문제, 통일 문제를 객관성 있게 진영 논의를 따라서 해주려고 접촉했는데 이제 제가 보는 앞에서 인사청탁을 그냥 거의 대통령의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그런 어투와 말투와 포지션으로 그런 전화를 통화를 하는 걸 보고 이제
그동안 내가 경험하면서 운동하면서 일했던 게 그냥 동시에 머릿속에 그냥 번쩍이면서 이게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을 다음에 접견이 되면 여사가 인사청탁하고 인사비리를 하는 것을 포착을 하는 채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울의 소리라는 언론에 일하는 이명수 기자를 몰래 만나서 이런 사정을 얘기했고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필요한 화장품 백을 사줬고 또 몰래 카메라를 제공해 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취재가 된 건데 이것은 그리고 이 서초동 사저를 떠나서 11월 7일 날 이제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서 첫 출근을 한 날이 언론에 보도된 게 11월 7일인데 11월 2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백석대학교 총장 이사장을 지낸 장종현이라는 분이 아주 고가의 소나무 분재를 한남동 관저로 보내는 것이 포착이 돼가지고 더 탐사해서 집중 올 초에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거 검사 간부 시절, 중앙지검 시절, 검찰총장 시절, 당선자 신부 시절, 그다음에 취임한 이후 시절, 그리고 이 서초동 관저를 떠나서 한남동 관저로 가서까지도 이런 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취재가 아니면 어떻게 그 구중궁궐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고 공공의 연구위는 검증의 대상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그래서 이것은 함정 취재가 아니라 당연히 오히려 정부나 나라에서 국회에서 상을 줘야 될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받았던 명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이후에도 나오실 때 이제 또 신라면서 좀 가방을 들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이것이 결국은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그 여론이 엄청나게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몰카 공작이라는 프레임으로 되돌려 보려고 한동훈이가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고 이 문제는 더욱더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 보여드린 영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두 번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화면인데 이거 주목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시죠. 아니, 그래도 이게 제 추석 받기만 하고 지난번에 아이고. 네, 임 수장 저게 그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네, 대통령실 네. 로고 같아요. 봉황문이 이렇게 네. 두 마리 이렇게 있는 네. 로고고. 그러니까 뭐 저 화면에서는 저게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거 정확하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보입니다. 그 모양은요. 대통령 그 로고이고. 그리고 저 로고는 대통령이 드나드는 곳에서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청와대 내에서도 그 대통령 그 문에도 저게 붙어 있거든요. 봉황 있고 한 게. 그 문은 대통령이 다니는 길에만 그 문양을 들 수 있어요. 일반 비서실에는 못 안 겁니다. 예. 네. 그 매우 신기한 장면이죠, 저도. 그래서 지금 자세히 봤는데. 그런 걸로 추측이 돼요. 대통령의 그 봉화문이. 근데 최근에 네. 용산 대통령실은 그 문이 약간 무슨 이렇게 규격이 약간 검찰 문이처럼 이렇게 바꾸긴 했는데 저 문이는 확실한 것은 기존의 청와대였다면 대통령이 없는 곳에는 걸 수가 없다. 네. 목사님 직접 보셨죠? 대통령실 네, 봉황에 있는 로고와 아주 유사한 거였나요? 이제 제가 볼 때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기존에 우리 청와대 시절에 그 대통령 휘장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양각으로 된 황금 뭐 그런 거라든지 집무실에 있는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이제 독특한 대통령실의 로고로 이제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이제 무궁화 대신에 검찰 그 로고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밖에 봉황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미술대를 졸업을 하고 어떤 또 미술계통의 일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 쪽으로는 많이 관여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엑스포 유치, 부산 엑스포도
그 많이 PPT 관여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당근마켓에서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시계를 파는 것을 다섯 개를 수집을 해봤어요. 그래서 당근마켓에 그 뭐 대통령실에서 이번 임기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든지 받았던 분들이 그걸 이제 마켓에 올려요. 이 어떤 사람은 20만 원에도 올리고 어떤 사람은 30만 원 최고 많이 부른 사람은 55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싸게 부른 사람은 15만 원까지 있고 제가 그래서 다양하게 구입을 해봤어요. 남녀 한 쌍 커플로 된 남녀 시계 한 세트 그다음에 그냥 남자용 하나 그다음에 최신식으로 나온 깡통 안에 들은 아주 스포티한 새로운 시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면서 나는 구매자고 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깡통에 들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경로로 이걸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무슨 행사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디자인한 시계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김건희 여사가 두루두루 뭔가 디자인에는 이 대통령실 시계도 디자인을 했다는 얘기를 판매자가 네. 저한테 당근마켓 얘기를 해줘서 알았는데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렇게 벽에다가 저렇게 대통령 봉황 마크를 다른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죠. 누군가가 어떤 축하의 문구를 써서 액자처럼 뭐 제공해 줄 수도 선물로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그 대통령실 그때 로고가 완전히 이제 발표되기 전에 대통령실 로고가 완전히 발표되기 전에 최종 전 단계 그 그림을 놓고 구상을 계속 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게 아닌가. 그걸 그냥 계속 9월인데도 그걸 계속 걸어놨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것은 어떤 형태의 봉황도 아닙니다. 과거 청와대에서 쓰던 봉황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쓰는 로고 봉황도 아니고 어줍지 않은 무슨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내려왔던 봉황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어울리지도 않는 거라서 아 저게 지금 대통령실 휘장 대통령실 공식 로고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거의 완성 단계 직전의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아직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기 전이니까 여기는 그래도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이니까 그냥 휘장을 놓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저는 현직 대통령이 기거하는 곳은 무조건 관저라고 봅니다. 사저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남동 관저 서초동 관저로 얘기를 해야지 사저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주하고 계시고 영부인이 거주하고 계시니까 경호원도 있는 거고 경찰 인력도 있는 거고 모든 게 작동이 되는데 거기가 어떻게 사적 공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뜻에서 아마 그 대통령 그림을 걸어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해봤어요. 예, 답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아직 뭐 대통령 휘장이 9월이면은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세훈 소장이 지적하신 대로 역대 대통령들 보면 대통령이 다니는 문,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 사무 보는 곳에만 저는 대통령 네. 휘장이 있었다는 점을 봤을 때. 이거 김건희 여사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혹시? 예, 지금 뭐 목사님께서는 나름 그래도 좀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네. 해주셨는데 이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저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날 대화를 보면 본인을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칭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대통령 돼 보니까 국민들 먼저 생각하게 돼 있다. 네. 남북관계 내가 해결하겠다. 예, 북한 주민 포용하겠다. 예,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와중에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걸 얘기하면서 저 봉황무늬를 자기 사무실에 붙여놓는다는 거는 네.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사실, 보는 사람들이. 사실 아주 제대로 된 사진을 찍었거든요. 내가 그 봉황사진을. 뭐냐면 1차 접견 때 샤넬 화장품 들어갔던 아, 예, 6월달 예, 예. 제가 인증사실 남기고 싶은데 신발장에 그 아크릴 어항 같은 유리 안에다가 핸드폰을 다 두고서 접견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여사하고 2시간 넘게 접견을 마치고 나가는데 좀 찝찝해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자. 난 핸드폰이 없다. 저기 맡겨놨으니까. 그랬더니 그 비서 한 사람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용 카메라 우리 옛날에 쓰던 가정용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DSLR 네. 전문적인 거 아니고 그걸 가져와서 저것을 배경으로 내가 책꽂이 있는 데서 찍었어요. 여사하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내가 그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카톡으로. 안 보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생얼로 찍었고 이제 자기 얼굴이 노메이크업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었는지 저한테 그 사진을 안 보내주더라고요. 네. 그 사진을 보면 정확한 문구도 나오고 이제 그림에 정확한 그 디자인이 나오는데 그 사진은 저한테 안 보내주고 있어요. 아직. 아 그래요? 뭐라고 네. 문구가 뭐라고 나옵니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무슨 뭐 이렇게 뭐 좀 이상하게 쓰여 있어요. 뭐 나는 대통령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쓰여 있어요. 네. 일단 임재호 씨 말씀하시죠. 일단은 명확한 것은 어쨌든 그 대통령 배우자의 접견실은 있어요.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사무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 휘장 문이 없습니다. 네. 없고요. 그리고 각 비서실마다 보통 보면 대통령 용안이라고 하는 그 사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태극기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그 정부에서 하는 철학 같은 그 세 개가 딱 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봉황문의는 대통령이 있는 곳 말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배우자가 접견하는 사무 공간조차 저건 없어요. 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용안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뭐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네. 대통령 비서들끼리 이렇게 얘기하죠. 비서들끼리는 용안이라고 얘기하니까. 근자 쓰잖아요. 뭐 근화라든지 뭐 그런 네. 말 쓰잖아요. 예. 하여튼 참 신기하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일 뿐인데. 그리고 저 뭐 지금 약간 프린트 같은 거 돼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있더라도 좀 되게 정교하게 이렇게 뭐라 되지 이렇게 딱. 딱 달라붙는 인테리어처럼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저거는 그냥 프린트에서 뚝 찍은 것 같은 좀 허접한 수준이잖아요. 저렇게 될 수도 없다고 저는 판단해요. 이제 저 시절에 네. 저게 찍힌 그 시점에는 이미 김건희 여사도 용산 대통령실에 본인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뭐 2층, 5층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 보고 받는다는 거 초기에 약간 언론의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제2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실 소속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받는 권한과 권리와 그런 혜택과 모든 걸 동일하게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넘버원, 넘버투, 경호원들의 용어도 넘버원, 넘버투가 있는 거, 아, V1, V2라는 용어도 있는 거고 그래서 부속실인지 아닌지 그런 명칭은 뭐 중요하지 않지만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이 따로 있었고 저기는 이제 서초동 관저다 보니까 아마 뭐 임시로 이사 가기 전에 뭐 사용하는 거라서 저렇게 뭐 좀 소홀한 그림으로 아마 영역 표시를 한 거 아닌가. 그 장 기자께서도 네. 보도하셨지만 그 경험 문제를 굉장히 주의 깊게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저기 하여튼 뭐 대통령 유사 휘장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김건희 여사만 거기서 거주했던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서 거주했었고요, 실제로. 그런데 경호는 이번에 큰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그 김용현 경호실 차장인가요? 경호처장. 경호처장. 네. 그분은 뭐 신상에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경호처장에 대한 어떤 인사 조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지금 경호처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책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털린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렇죠. 몰카가 어찌됐건 들어가서 영부인을 촬영해서 나왔고 경호처에서 그거를 잡아내지 못했는데 경호처에 대한 어떤 문책이 없다는 거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이 없다는 거는 그 시스템이 예, 대통령실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 있고 그런 시스템을 작동시킬 생각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네. 보입니다. 아, 두 분이 계속 자꾸 경호 시스템 뚫렸다는 말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누누이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경호원들은 청와대 경호원들 그대로입니다.
위에 처장이나 간부들만 바뀌었지. 그럼 뭐가 문제냐? 뚫린 게 아니라니까요.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그 안보 시스템, 보안 시스템, 경호 시스템에서 탈출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 같은 선물도 받을 수 있고 다음 접견자도 만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지. 경호원들이야 뭐 여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룰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 여사한테 잘못 보일 일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뚫린 게 아니라 여사가 경호 시스템에서 탈출했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죠. 목사님은 이제 경호원들 입장에서 좀 얘기해 주시면, 임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경호처 사실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으로 사실 선발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장이나 위에 이제 간부들만 임명을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실무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국가 공무원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와 흐름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깰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장 윗단에 있는 분의 지시 아니고서는 이 경호처 공무원들은 그간에 있었던 쭉 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깰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걸 지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뚫린 거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추측하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경호원들이 스스로 네네. 이렇게 뭐 제대로 경호도 안 하고 들어가는 몰카도 검색 안 하고 그랬겠어요? 네, 그거는 그렇죠. 뭐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들어오는 손님에 대해서는 VIP를 모셔라 뭐 그런 지시가 있었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제가 그 얘기 아닙니까, 네, 목사님 얘기? 그것도 맞는데 제가 볼 때 이 사건 이후에 아마 이제 경호실에서 뭔가 확실한 또 이제 그 규칙을 정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최첨단 이런 장비들이 계속 개발되는 이런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 그런 게기 때문에 초소형화, 초미니화, 뭐 초첨단화 뭐 이런 정밀 카메라들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개발되고 있는데, 제가 차고 들어간 거는 그냥 일반 전자 손목시계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 시스템에서 뭔가 삐삐삐삐 하면서 뭔가 울렸어도, 아, 이게 전자 손목시계의 기능이니까 그게 울렸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아, 삐삐 울렸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아, 그게 그런 게 아니라면 뭐 그 사람들이 그걸 잡아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전자손목시계를 차고 간 사람들을 끌어놓게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끌어놓게 해야 정상인 거죠, 이번 사건에서는. 네. 그, 예, 차고 들어갔다는 제 생각에는 대통령 경호실 관련 법령까지는 아니더라도 훈령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아마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지시했던 간에 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또 저희들이 또 준비한 VCR이 있습니다. 본편에서 계속해서 지속됐던 장면인데 한번 또 보시고 돌아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거 제 추석 받기만 하고 지난번에 아이고 어, 천장이 왜 저렇게? 네? 아, 정말요? 오 마이 갓. 아. 수혈대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아. 수혈을 입었구나. 네. 저는 전에 우리 토크할 때, 후속 토크할 때 임 소장이 먼저 저걸 딱 먼저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저기 왜 천장 저렇게 뻥 뚫려 있냐고. 저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수혜를 9월에 있나요, 근데? 저 9월 아닙니까? 수혜는 7월 말인가 8월 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반지하 가서 쪼그리고 앉았던 때 아니에요, 네. 그때? 예. 그렇죠. 그러면은 약 한 달 이상의 시간 동안 그러면 저렇게 흉물 섞여 있었다는 건데. 네. 그럼 보통은요,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가 직무를 하는 곳 아닙니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럼 저게 폐쇄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폐쇄하고 정비해야죠.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무너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정유주 기자 씨가 물어봤을 땐 저거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 구멍 뚫린 천장에서 연구인이 기도하고 있었다. 저는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네. 처음 들었던 생각은 대통령실이 도청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CIA에서. 그렇죠. 예. 예. 저 공간은 도청 말고 뭐 뭘 갖다 놨을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모든 마음먹은 어느 국 CIA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든 뭐든 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일단 이 생각부터 처음 들었습니다. 저 영상 뭘 싹 올려놓으면 되는 거네요, 그냥. 아니 저렇게 허술한데. 예,
천장이 저렇게 무너져도 저기 한 달씩 방치되고 저렇게 있는데 예. 아무튼 예. 이게 계속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예. 이게 대한민국이 이거보다는 나은 국가다. 저는 예. 예. 이거보다는 나은 국가여야 한다. 그리고 이거보다 나은 국가였다라는 생각만 계속 듭니다. 저것도 예. 경호실 책임 아닙니까? 저것도? 방제실이 따로 있나요? 청와대? 방제실.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조치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이게 김건희 여사는 블랙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가서 어떤 걸 건의할 수 제대로 건의도 못하고 예, 지적도 못하고 예, 그냥 김건희 여사 혼자 이렇게 원하는 대로 계속 어떤 일이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저게 청와대를 나온 게 문제인데 저런 공간에서 저런 식의 선물을 받고 저렇게 천장이 무너져 있고 저렇게 경호 시스템이 뚫려 있고 예 그런데도 대통령실에서는 이거에 대한 입장 한마디가 없다는 게 참 처참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한 게 저렇게 자기가 그 사무 보는 공간에 천장이 저렇게 한 달 동안 뚫려 있고 불안한데 왜 김건희 여사 당사자는 한마디 얘기도 고치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와서 고칠 거 아니에요 그거? 아, 당연하죠. 저는요 저희 옛날에 청와대 비서실에 문이 잠깐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휘거나 이렇게도 즉각적으로 와서 바로바로 고칩니다. 비서실에 그렇죠. 있는 물품마저도 뭐가 문제가 있고 하면 우리가 저희가 어떤 중요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비서실에서도 이게 보안 때문이라도 빨리빨리 조치가 돼야 돼요. 정말 그 몇 시간 안 조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팀이 따로 있어요. 저 동영상에 목사님 목소리도 나와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어? 오마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 저는 이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근데 사실은 더 큰 앵글로 보면 미국 스파이, 중국 스파이, 일본 스파이, 러시아 스파이 이런 스파이들이 한국 땅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뭐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중국 스파이들이 중국집을 여기 중국 요리집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근데 저는 그래도 동포고 이 국정을 올바르게 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사건이 도모가 됐지만 외국의 스파이들은 얼만큼 이 여사의 공간을 뚫었을까 그 걱정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미국에 의해서 도청당한 것처럼 지금 뭐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심각한 수준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딱 생각한 거는 아이쿠 만약에 김건희 여사 머리 위로 저 천장 텍스가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어떤 그 직원의 그 여직원 책상 위에 머리 위로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이게 언제 그랬냐 그랬더니 밤에 퇴근하고 나서 밤 시간에 무너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게 여사가 있는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무너졌다면 만약에 다치거나 만약에 숨이 끊어졌다 그러면 뭐 여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호불호를 떠나서 이 영부인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이룰 수 있는 국가적인 손실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은 내가 이 얘기했더니 왜 그게 국가적 손실이냐 국가적 이게 잔치지 막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한번 방송에서 했더니 아주 계속 그런 댓글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너그러이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관저로 이사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사를 하면 여기는 이제 폐쇄를 할 거니까 에이 그냥 뭐 놔두지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추측은 해봅니다. 아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잘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목사님께서 아 이거 뭐냐 이렇게 네. 놀래서 이제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것이 너무나 태연하고 덤덤해요. 여사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서 그 목사님 말씀대로 나는, 이게 천장이 또 내려앉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영어도 잘 안 쓰는 사람이 오마이갓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게 너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싫든 좋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이다 보니까 싫든 좋든 그래도 한 나라의 품격과 국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니 OECD 국가에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배우자의 접견실? 혹은 뭐 집무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게? 지금 우리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보다 못해요. 네.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는 멋있습니다. 좋죠. 여기는. 네. 무너지지 않아요. 네. 무너지면 바로 고치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의 품격이 너무 훼손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 양반의 김건희 씨의 생활 태도가 저런 게 있는 거 아니야? 생활 습관이라든가 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것도 그것도 하나의 그 묻어난 결과겠죠. 네, 그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네. 그러니까 뭐 좀 전에 장인수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감히 김건희 씨한테 와서 이 천장에 물었는데 수리할까요? 뭐 그런 얘기도 못하는 뭐 그 기사들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날 그러한 제 다음 접견자들도 그 모습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네. 세 사람이. 그래서 저희들이 또 김건희 씨의 생활 습관, 생활 태도 이것을 추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VCR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니까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아빠가 그 성경을 굉장히 깊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했다기 보다 이제 아빠 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는 네, 저희들이 이 VCR을 준비한 것은 뭐 김건희 씨의 사생활을 어떻게 침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공식적인 접견 자리고 비서가 연락해서 목사님이 들어가신 거고 대통령의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가 접견하는 장소고 또 대통령실 경호처가 거기를 경호하면서 근무를 섰던 곳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맨발로 또 앉아있는 자세라든가 또 예의 없는 자세에 목이 늘어있는 티 이 장면을 저희들이 부각시키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임세훈 소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까 맨발은 또 오늘 처음 봤네요. 네, 맨발까지는 지난번에 못 봤는데 네. 아니 좀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아니 어쨌든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 아니에요? 대통령 배우자가? 왜냐면 비서 뭐 경호처에서 거쳐서 온 거잖아요. 공식 접견 아닙니까? 적어도 기본은 해야죠. 기본은 제가 저희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아 지금 뭐 자다 나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저는 이게 순서 의전이 다 틀렸던 게요. 일단은 접견을 하려면 모든 게 다 세팅되고 가장 마지막에 비서의 대동화에 이부속실 실장 있었다면 하에 이렇게 모시고 와서 누구누구 소개받고 그리고 이미 그 사전 정보를 다 알고 앉으셔야 그게 맞는 거지. 아니 저 같은 사람도 누구 만날 때 저러고 안 나가요. 저 너무하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진짜. 이 창피함은 누구 몫입니까? 진짜 너무 황당하네요 정말. 장인수 기자께서는 이 영상을 사전에 다 보셨던 거 아니죠? 그런데 네. 이제 와서 다 지금 클로즈업 시켜서 보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 첫 보도에서는 이 같은 어떤 영부인의 애티튜드와 관련된 문제가 제가 그거보다 우선해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어떤 더 보도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명품백을 수수하거나 네. 본인을 대통령으로 얘기하거나 어떤 시스템이 경호나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 이거에 좀 가려질 것 같아서 일단 그 빼놨었고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건데요. 일단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애티튜드의 문제는 영부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닙니다. 예, 국가의 국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부인으로서 지금 저기에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이 다 나와서 경호를 하고 있었고 저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통령실 소속 직원들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영부인으로서 지금 접견을 하는 건데 저런 자세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상을 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저런 모습인 줄 알았다면 찍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맞습니다. 예.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MBC 이기주 기자가 네. 예, 도어 스태핑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려다가 그 홍보실 직원이랑 언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홍보 비서관 아닙니까? 와이드 예, 예. 출신. 네. 예, 그렇죠.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MBC 이기주 기자를 맹비난했습니다. 당시 삼선 슬리퍼를 신고 예의 없이 대통령한테 질문하려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기주 기자를 비난했던 국민의힘 대통령실 관계자 여러분들은
같은 기준을 좀 제발 김건희 여사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이 정식 로고는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첫 번째 번 VCR에서 대통령실 휘장 용이 있는 그걸 또 자기 등 뒤에 붙여놨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맨발로 또 이제 뭐 앉아 있는 자세라든가 예의 없는 자세 또 목 늘어난 티. 자, 그 외국 손님들 저렇게 안 만났겠지 설마? 아, 진짜 저는 이거 어디서 외국에서 볼까봐 무서워요. 부끄러워서 무서워요 정말로. 저는 이제 뭐 그런 거보다 너무 이중적이고 너무 위선적인 모습.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는 너무 화려한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 갖춰 있고 완벽하게 정말 우아한 우아댁으로 변모를 하는데 저렇게 뭐 이제 편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자기가 하대할 수 있는 사람, 좀 별별 일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려나요? 뭐 민원인들? 저 다음에 들어간 저 상처받은 건 괜찮아요. 근데 저 다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임세훈 소장님, 저는 저거를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 1차는 2시간 넘게 저 모습을 봤고 2차는 이 영상에 나오는 건데,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래가 아니고 코를 풀어도 그냥 이렇게 자주 푸는 습관적인 거다 자기가 자각을 하고 있으면 쓰레기통을 밑에 준비해놨다가 풀면 얼른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거를 음료수 컵 앞에 수북하게 싸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부모 자식 간에. 좀 예, 그런 것도 문제고. 최 목사님이 굉장히 불쾌하셨겠어요. 아니, 저 자세라든가 맨발이라든가 자세 이런 걸 봤을 때. 목사님보다 한참 아래. 네, 꼭 10살 차이에요. 아, 저하고 10살 차이인데요. 네. 저는 범띠, 거기는 이제 72년생.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면티 목이 늘어나 진짜 무슨 그런 허접스러운 것 같은 옷을 입고 뭐 노 메이크업에 맨발에다가 뭐 그냥 두 다리 쭉 올리고 말 어투는 이렇게 뭐 그냥 업앤다운이 반말이었다가 존댓말이었다 막 뒤섞이고 가래침 뱉어서 이렇게 수북히 이 휴지를 쌓아놓고 그런 모습에다가 1차 접견 때는 내 앞에서 인사청탁 너 금융위원 임명하라고? 뭐 이거를 봤을 때 제가 어떻게 이 몰카를 찍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VCR에도 나왔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아빠 종교 얘기하다 갑자기 아빠 덕분이야 이라고 국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나오대요. 뭐 이제 친근하게 뭐 반말이라는 것보다 친근한 어투로 10살 차이나 나는데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긴 해요. 네. 아니 뭐 10살이든 연하든 어린 아이에게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품격이라는 게 있어서 다 존댓말을 그렇죠.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저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전통적인 영부 인상이라면 당연히 뭐 정말 건강 문제, 요즘 근황 문제 뭐 잘해봐야 어떤 책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책 요즘 목사님 읽으십니까? 이런 대화지 정치 전국을 주도하고 북한과 남북 회담과 정상회담을 주도하는 이야기서부터 뭐 이런 대화는 안 하죠. 그렇습니다. 영부인의 포지션이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선을 넘고 정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뭐 애티튜드는 고사하고 뭐 의전 뭐 프로토콜 이런 거는 둘째치고라도 어느 누구 김대기 비서실장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 부속실이 없으면 김대기 비서실장이 보완을 해줘야지. 영부인 수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뭔가 기초적인 거를 제공해주고 보완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거죠.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게 고발하는 게 청와대 안 들어간 게 1차 시스템의 붕괴. 2차 시스템은 부속실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특별감찰실이나 감찰실 기능과 역할을 폐지한 거가 2차 시스템의 붕괴. 3차 시스템의 붕괴는 모든 인사 인동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는데 그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와 그걸 조율하고 코드를 맞추고 다 둘이 착착착착 해나간다는 게 이게 3차 시스템의 붕괴인 거고 이 모든 걸 전체를 아우러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의 모든 권력을 본인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하고 독점화하고 그래서 권력을 이분화했다는 거 그걸 내가 고발하고 싶은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보여드린 영상 김건희 씨의 김건희 여사의 사생활을 저희들 흠집내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목사님도 지적하셨으면 상당히 이중적일 것 같다. 예를 들면 해외 순방 갈 때는 아주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거기서는 이제 빨래 건조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옷들을 계속해서 바꿔 입고 하는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 그 사무실에서 공식적으로 면담자들을 접견할 때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 이거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영부인이기 때문에 그 이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섯 번째 저희들 준비한 영상인데요. 이것도 아주 충격적입니다. VCR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병원시설 문제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별좀 먼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네. 자, 이 문제의 노란 휴지입니다. 이 노란 휴지는 장 기자도 알고 계시죠? 2022년도인가? 네. 그 김건희 씨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강신업 씨가 이 문제도 문제를 얘기했었죠. 논란이 되니까. 네, 네. 당시 이제 그 칼럼니스트인 황교희 씨가 저렇게 비싼 휴지, 그러니까 우연히 잡힌 사진에 저 휴지가 잡혀서 저게 굉장히 고가품이다라고 SNS 상에다가 이제 지적을 하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조선일보가 취재를 해서 대신 해명을 실어줬습니다. 그 해명 내용이 막 코바나 콘텐츠 직원인가 누가 그냥 하나 갖다 놓은 거다. 네, 김건희 여사가 계속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우연히 하나 갖다 놓은 거를 하나 갖다 놓은 게 잡혔을 뿐이다. 이렇게 조선일보를 통해서 해명을 했었는데 그 해명이 이제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이번 그 몰카 취재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러네요. 보니까는 이렇게 뭉텅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두 개가 아니라.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5월 19일에 이제 저 휴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시기는 9월 13일 아닙니까? 그럼 네 달 동안 한 롤로 계속 썼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에 맞으려면. 근데 일단 저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 수지를 이렇게 막 싸서 막 보자기에다 막 해놨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네. 그 지금 당황하셨네요. 제가 꺼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노란 휴지 쓰든 파란 휴지 쓰든 뭐 빨간 휴지 쓰든 그거는 본인 취향이니까 뭐 알아서 할 일인데 그렇죠. 어쨌든 해명과 다른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일단 문제는 거짓말했다.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저 노란 휴지가 국산품이 아닌가 보죠? 저게 수입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포르투갈산 어디 산이라고 채팅방에 한번 올리셨던데 맞아요. 그 일반 그냥 저희 시중에서 살 수 있는 하얀 휴지 같은 경우는 24롤에 한 15,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뭐 요거보다는 뭐 훨씬 더 비싼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목사님도 잠깐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그 노란 휴지로 가래침을 뱉어서 거의 또 접견하고 있는 책상에 올려놓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수북히 쌓아놓은 거죠. 영상에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가래침을 뱉은 거예요. 그 발 밑에 쓰레기통을 준비를 해서 거기다가 계속 버리는 거는 괜찮죠. 아니, 네. 왜냐면, 그것도 안 괜찮아요. 아니, 그것도 안 괜찮은데 그 최소화를 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예의를 지킨다면. 예, 그럼요. 근데 그거를 계속 그 앞에 수북히 접견자 앞에 쌓아놓는다는 거는 최악의 에티켓이고 윤리 감각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제 저걸 저도 SNS를 활발히 했기 때문에 황계혁 선생 그 사건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아까 보였던 그 영상이 보자기로 덮어놓은 거예요. 다른 접견자들이 와서 그게 노란 휴지를 이제 무더기로 싸놓은 건데 논란이 될까봐 다른 걸로 덮어놓은 겁니다. 그게 아까 그게 다 노란 휴지예요. 그게 아, 네. 롤백으로 다 돼 있는데. 네, 네, 네. 아까 그래서 고장이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뭐
호화로운 것, 비싼 것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부인이 된다는 거는 캐릭터가 영부인이다 하는 것은 정말 근검할 수 있는 모습, 절제미 같은 거, 그런 모습을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좋고 그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의 재벌, 이런 이미지, 재벌의 이미지의 영부인, 또 이런 서민들을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물품을 쓰는 영부인의 이미지, 이거는 국민들과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네. 뭐 좀 어떤 목회자가, 저도 그걸 존중했지만 어떤 목회자가 그 자기 교회 안에서 칼라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마지막 신자 집에 칼라 텔레비를 구하는 걸 보고 그 목사님도 칼라 텔레비를 그때 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아우르고 모든 사람한테 먼저 배려하고 그런 마음이 지도자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 기자, 그 김건희 여사가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런 거에 가서 뭐 오뎅도 먹고 말이죠. 아주 서민들과 친근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언론에서 보도했던 걸 기억하고, 또 대통령실에 올라있던 영상 보면은 사진이나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수수한 모습도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지금 뭐 외재산 그 노란 유지를 저렇게 다발로 쌓아놓고, 네. 이런 모습들이 참 신기합니다. 아주. 네. 예, 정치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쇼라고 하죠. 네. 쇼잉. 이제 그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그런 어떤 서민적 행보를 보이는 것까지는 저는 기자로서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다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호화로운 삶을 이면에서는 살지만 앞에 나가서는 또 서민들을 챙기는 모습을 뭐 보여주는 거는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지금 저 휴지 가 얼마짜리냐인 것보다도, 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가래침을 뱉은 휴지를 그 앞에 쌓아놓고 있고, 지금 영상에는 편집이 안 됐는데요. 아, 또 사실은 다른 게 있어요? 쌓아놓은 휴지를 다시 펴서 다시 사용하는 그 장면도 영상이 잡혀 있습니다. 대박이다. 아, 진짜. 그냥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지. 그걸 뭐지 얘기하다가 아, 그, 이렇게 해서 또 아무튼 예. 그 영부인이면 영부인답게 제발 좀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쌓아놓은 휴지를 다시 펴서. 근데 그걸 목사님 앞에서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제 다음 적견자가 바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내가 나오고 네. 세 명의 적견자가 들어갔는데 선물 꾸러미 쇼핑 가방 들고 그분들도 똑같이 그렇겠죠. 제 앞에서만 그러겠어. 그분들이야말로 더 서민들이죠. 저보다는 더 그렇겠죠. 목사님 들어가셨을 때 그 네. 노란 휴지 가래침 뱉은 노란 휴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목사님하고 적견하면서 예,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저하고 아, 대화 나누면서 이제 생성된 그 현상들입니다. 그게 미리 되어 있었다면 조금 이해는 돼. 그런데 그래도 문제죠. 손님이 들어가는데 그러고 손님을 맞이해서도 안 되는데 저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도 손님이 바뀔 때마다 휴지 한 번씩 벌어주긴 하나 보네요. 왜 내가 미선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해외 순방 갔을 때 외국 수반들, 국가 정상들, 뭐 국왕 주최 만찬이나 뭐 대통령 주최 만찬에 참석하면 보통 1시간, 2시간이잖아요. 근데 외국 국가 정상들하고 파티할 때 가래침 뱉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참을 수 있다는 거야. 충분히 누구 앞에서든지 절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 그냥 만만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하는 거야. 그 현상이 나긴 나는데 참아도 되지만 참지 않는 거지. 그거 분명한 겁니다. 그거는. 임 수장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어이가 없어서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까요? 7시간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록을 보면 거기서도 가래침을 뱉는 장면이 자주 등장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대화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수학이 너무 가래침 뱉는 소리가 잘 포착이 안 됐는데 특히 내가 특정해가지고 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를 누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전화 통화할 때. 누님, 내가 누님 한번 인터뷰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 난 후보잖아, 후보. 후보니까 난 인터뷰 안 되고 대신 우리 오빠 소개시켜줄 테니까 우리 오빠 인터뷰해 하면서 확 그 하는 장면이
나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도 그 7시간 녹취록을 이제 문서화한 거 소리를 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너무 그러니까 뭐냐면 만성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건강, 뭐 기관지염이 있으신지 축농증이 있는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장인수 기자님이나 우리 박 PD님한테 내가 부탁한 게 공개되지 않았으면 밥 먹다가 이 텔레비전 보면 밥을 먹겠습니까? 가래침 뱉는 거를 자, 국민들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 얘기만 들어도 사실 제가 이 방송 마치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 네. 가래침 뱉는 영상 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맛만 먹으면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 싫었습니다. 제가 차마 저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배우자의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제가 너무 화가 나 참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끝까지 안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듭니다. 근데 계속 말씀하신 보시 마세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있는 새로운 휴지에서 가래침을 뱉는 것도 아니라 이미 뱉은 것도 또 뱉어? 아니 이건 우리가 소위 이렇게 말씀 너무 죄송합니다. 혹시 식사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화장실에 있는 휴지로 또 그런 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손님 앞에다 두고 근데 그 사람이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야. 아니 저는 진짜 너무 참담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갑니까? 우리 임수정께서 가정주부시지만 되게 저런 화장지는 딴 데 창고나 넣어두잖아요. 네. 필요할 때만 하나씩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쌓아놨어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손님을 앞에 두고 침을 뱉고 거기다가 한번 뱉었던 침을 또 뱉고 아 제가 아무리 저는 집에서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손님을 앞에 두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8분간 총 4차례 그 가래를 뱉으십니다. 그리고 아 지난번 28분짜리 동영상에서요. 그러니까 예, 총 37분이고 대화는 28분인데 28분 대화 동안 총 4차례 가래침을 뱉고요. 네. 적나라하게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적나라하게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차마 근데 그건 안 보여주신 차마. 이 김건희 여사가 좀 특이한 거는 이 가래침을 뱉을 때 사람 그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가래침을 뱉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십니다. 예. 그러면 그 앉아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를 공개하라는 그 시청자분들의 요청이 많은데, 네. 이거를 공개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제보자인 목사님에 대한 부당한 수사, 부당한 공격이 정권으로부터 가해진다면, 네. 그 시점에는 적극적으로 공개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면전에 사람 앞에 놓고서 가래침을 뱉었다는 거죠. 눈을 마주치고 아니, 그러니까 눈을 고개를 돌리지를 않고 말을 하는 중간에 상대방 눈을 보면서 뱉으시고 그 장면이 적나라하게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 기자님이 약간 저기 이제 연기력이 좀 떨어지는데 보통 이제 유 교수님이 뭐 가래침이나 코를 풀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몸을 살짝 돌리고 하잖아. 이렇게 한다든지. 아 죄송합니다. 잠깐 내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코 좀 풀게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게 없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와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하니까 당신 가래침이야 뭐 그런 거야. 이게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은 한 개인의 사생활을 저희가 들춰내는 건 절대로 아니다.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 대통령의 부인, 특히 국정농단의 지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를 보도하고 또 저희들이 해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장면이고 기분 나쁜 얘기인데요. 하여튼 뭐 우리 최재형 목사님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부당한 수사, 부당한 부분이 들어오면 장인수 기자가 그 적나라한 모습을 공개하겠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또 다음 VCR 한번 볼까요? 또 준비된 VCR이 있습니다. 저 물 좀 주시겠어요? 그냥 물 좀, 그냥 생수. 저는 찬 거 말고 그냥 생수. 쌍화탕 예. 하나 드실래요? 쌍화탕? 쌍화탕 네, 좋죠. 쌍화탕 하나 드세요. 예. 물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박카스 주란 얘기는 좀 들어봤는데 어디 가서 쌍화탕 주란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 영부인을 만나러 온 겁니다.
최지용 목사님이 다방에 간 게 아닙니다. 예, 좀 메뉴에 쌍화탕이 있다면 쌍화탕은 좀 메뉴에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저 쌍화탕이 이렇게 뭐 끓여서 갖고 오는 쌍화탕이었어요? 아니면 그 저 병 따는 거 그거예요? 예, 이제 부연 설명 드리자면 네. 접대 다관은 아주 훌륭했어요. 이제 뭐 이제 경주빵을 내온다거나 뭐 이제 그 앞이 뭐 파리 무슨 크레크레상 예, 예, 예. 그런 빵가게가 그 같은 층에 상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급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차도 정성스럽고 과일도 정성스럽게 나온 거는 맞아요. 접대는 그냥 비서들이 하는 거니까 거기 또 주방이 있어요. 어 그래요? 주방에 조그만한 게 있어서 싱크대도 있고 거기서 다 이렇게 해서 내오는데 제가 이제 앉자마자 이제 저는 이제 오느라고 좀 땀이 나고 했으니까 생수가 먹고 싶어서 이제 생수를 달라고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앉자마자 딱 하는 말이 요즘 뉴스를 보니까 좀 어떠세요? 그러면서 이제 객관적으로 진보에서 바라보실 때 솔직히 좀 우리가 어떠냐는 거 정치를 잘 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탁 던지는 거예요 앉자마자. 그러니까 난 생각할 겨를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우선 내가 냉수 한 잔 달라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그게 그 상황이. 그랬더니 쌍화탕 하나 갖다 드려라. 글쎄요, 뭐 그 주방의 비서들이 이제 내가 왔다고 다과를 준비하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쌍화탕 한 잔 뭐 이렇게 주문하듯이 해 주시더라고. 쌍화탕하고 생수를 같이. 생수도 같이 줬어요? 네네, 같이 내 주셨죠. 뭐 생각해서 쌍화탕 주문한 것 같습니다. 저를 생각해서 뭐 대접했다고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저는 지금 계속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과연 저 장면이 대통령 배우자가 외부 손님을 만날 때인 장면이 맞나라는 그 의구심이 계속 들어요. 네. 저 당선 이후에 9월 13일이라고 하잖아요. 당선 이후나 취임 이후. 그렇죠. 취임 이후죠. 당선 네. 이후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이 엇갈렸는데 취임 이후에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모든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모든 예의와 격식과 대통령 배우자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 아니면 그 주변 분위기 그다음에 비서들의 행동 말 한 개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쌍화탕이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가 손님에게 보통은 뭐 드실려 얘기 안 합니다. 비서가 미리 차 준비된 차를 갖고 와서 그냥 드리는 거고 그렇죠. 따로 요청이 있으면 비서한테 얘기하는 거지 대통령 배우자가 누구한테 쌍화탕 드실래요? 물 드실래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무인을 해본 적도 없고 해본 적이 다 영무인을 두 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부속실에서 그 모든 거를 다 이제 보완해주고 알려주고 교범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역할이 제2부속실인데 네. 그게 이제 폐지됐으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아니 저런 태도가 네. 그것도 목사님이 오셨는데 사회 저명 인사이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물 한 잔 달라 그러니까 쌍화탕 하나 갖다 드려라. 그게 뭐 좀 생활 습관 태도 같아 내 생각에. 조선일보 뭐 논설 실장이 뭐 저를 듣보잡 인물이라고 썼는데 무슨 사회 저명 인사입니까? 듣보잡 인물인데. 예. 장 기자께서 이걸 지금 다시 보도하시는 이유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임세훈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영부인이 쌍화차를 드실래요라고 권하는 거는 이상합니다. 예, 많이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걸 공손하게 했던 쌍화차가 아니라 다른 더 고급스러운 차였던 뭐였던 커피였던 비서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예, 영부인이 뭐 드실래요? 쌍화차 하나 드실래요? 쌍화차 한 잔 갖다 드려요. 이거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저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영상이 촬영돼서 그랬지만 영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 명의 손님들이 찾아와서 다 저런 목사님이 했던 저런 경험들을 받고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부인에 대해서. 자, 이 대목에서 네. 한동훈 전 장관이 얘기한 몰카 공작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이 VCR 보여드린 게 노란 휴지, 또 가래침, 또 쌍화탕 응? 이게 몰카 공작인가요 이게? 그럼 뭐 저는 규정은 하는 사람 나름대로 규정하는 거니까 그 단어에 대해서 그 뭐 시시비비를 걸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습니다. 취재윤리 위반은 그 뭐 제기될 수 있는데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윤리 위반
인지 아닌지는 그건 뭐 학계와 전문가들과 그 업계 종사자들이 정해서 네. 그 기준을 마련하면 될 문제라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 목사님에게 뭐 반말을 하고 노란 유지를 수북이 쌓아놓고 목사님이 가셨는데 면전에서 가르침을 뱉고 그리고 쌍화탕 드시려 하는 것이 이게 공작이냐 이거예요. 이게 공작이라면 국민들을 알 권리를 위해서 가장 훌륭한 공작이 되겠죠. 예, 아니, 반드시 필요한. 기울 명품이라든가 다른 건 좋다 이거예요. 하여튼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네.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뭐 대통령 휘장이 있는 그 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은 저기 뭐야 발을 올리고 맨발로 있고 이러한 적나라한 개인 모습들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이 이것이 공작이냐고 내가 다시 한번 상동훈 장관한테 묻고 싶습니다. 김 소장님. 네. 그러니까 저희가 참담한 것은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민간인이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의 무게감과 엄중함과 이러한 엄숙함에 대한 하나의 고민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행동을, 저런 태도를, 저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근데 이분들이 나가서 예를 들어 목사님은 촬영이 됐지만 뒤에도 뭐 누구 만난다고 했었잖아요, 하셨잖아요. 이런 분들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만약에 대통령 배우자 이런 태도를 보였으면 과연 이 사람이 다 믿을 수 있고 호의적인 사람입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대통령 배우자가 이런 태도를 보였다. 가르침 톡톡 뱉는다. 맨발로 있는다. 쌍화탕 먹을래 물어본다. 다리를 올려 앉는다라는 말이 퍼지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느 순간 다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 영상 때문에 좀 빨리 알려진 것이지. 저는 그래서 이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보면서 매우 참담함을 느끼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고. 제가 좀 나가는 건지는 몰라도 최근 김건희 씨와 관련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보도했던 뭐 디올 상품백이라든가 기타 목사님이 들었던 얘기들 샤넬 화장품 이후에 뭐 인사권에 관여가 아니죠. 하여튼 인사를 했는지 하여튼 간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28일 날 통과 예정인 특검법성에 의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양평 임진우 소장께서 계속 취재하셨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문제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상상이 들어요. 네. 이것이 상상이 아니라 이런 생활 태도 속에서 그 예를 들면 그 지저분한 사건들 아니에요? 부정부패 사건들인데 네. 물론 의혹입니다만 지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뭐 이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 그 지저분한 그 부정부패 혐의들이 연관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하여튼데.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앞서 나갔어요? 네, 아니 맞습니다. 저도 뭐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네. 그 이 대통령 자리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그냥 얻어 걸린 그냥 내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적 욕심 채울 수 있는 그냥 대충 지나가도 되는 자리. 네.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고서는 전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혹은 그냥 원래부터 저런 태도일 수도 있지만 네. 적어도 지금 대통령 배우자는 자리에 갔으면 억지로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꺼리낌 없잖아요. 저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 참담하다라는 네.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양평 다방 뭐 그런 얘기까지 부산 다방 뭐 그런 얘기까지도 올라오고 계십니다. 하여튼 뭐 전 세계의 수치다. 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더 심한 얘기는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보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VCR인데요. 한번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응?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은 진짜 뭐 아니 우파만 어쨌다 이렇게 하는데 약간의 비율을 맞출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뿌리는 사실은 다 통합하고 싶어요. 통합하고 싶어요. 예. 그걸 제일 원하는 게 저예요. 자, 목사님 이 대목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정치는 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소리 그 현장에서 제가 들을 때도 순간 들으면서도 이거는 너무 모순된 말이다. 왜냐하면 정치가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정치의 가장 한복판에 있는 게 대통령인데 자기 남편이 정치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정치가 나쁘다 그러면은 자기 대통령 남편의 그 자리도 이건 뭐
뭐 좀 나쁘게 이제 매도가 되는 이야기고, 뭐 남북 문제 부분도 뭐 남북 문제는 제가 조언을 전해주라는 조언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뜻에서 이제 얘기를 뭐 한 거라고 저는 이제 제 대화를 변죽을 맞춰주느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워딩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 내가 목사님의 뜻을 잘 뭐 담당 부서에 뭔가 전해드리겠습니다라든지 그런 것도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이거는 뭐 이제 내가 최종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남북 문제를 최종 결정권자니까 내가 이제 나설 생각이야 라고 하는 거에 저는 뭐 1차 때는 더 했죠. 1차 접견 때는 다 마치고 일어날 때 내가 5년 안에 통일 꼭 시킬 거예요. 이 소리 듣고 내가 경악을 했죠. 1차 접견 때는.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네. 그렇게 발언을 한 거죠. 자, 장 기자님, 이게 끝나지 않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운영 발언이죠,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끔 돼 있다.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든다. 이게 뭐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다 통합하고 싶다. 누구보다 그걸 원하는 게 나다, 저다. 예, 제일 원한다, 제가. 국민 통합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 분열의 아이콘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발목이 묶여서 지금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검법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양평고속도로 지금 네. 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 그걸 둘러싸고 사회적 분열 갈등, 정치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통합하고 싶고 그걸 원하시는 게 단 1회 진심이라도 있는 말이라면 예, 본인이 조금만 처신을 바꿔도 상당 부분 갈등이 봉합되고 통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임 전 소장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네. 대선 후보 시절에 윤석열이가 후보 시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울먹거리면서 네. 자기는 내조만 하겠다는 네. 현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 장면과 그 당시에 고개를 숙이고 내조만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했던 장면과 상당히 대비되고 뭐 어이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때 했었던 모든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김건희 씨가 언론이나 어떤 공식 석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말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선돼야 되니까. 당선되고 되자마자 바로 태도 돌변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V1, V2란 얘기까지 나오고 본인이 왜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모아서 일장 연설을 하며 국회의원에게 개식용 반대에 대한 입법을 하라는 촉구를 어떻게 합니까? 민간인인 거예요. 대통령 배우자라는 특수한 신분이 있지만 사실상은 본인이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마치 내가 선출된 권력처럼 지금 휘두르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2층, 5층을 집무실 번갈아서 쓴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국가 보안에 대한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안보에 대한 정보라든가를 본인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만나고 말하고 하면 그런 정보가 어느 순간 줄줄줄 셀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국가의 품격이나 격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 그리고 매우 걱정됩니다. 우리가 유세 때 대선 기간에 내가 후보니까 이런 말 몇 번 나왔잖아요. 그 녹취록에서.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내가 후보인 거야. 남편이 후보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정권 잡으면 그때는 막 그냥 뭐 안 놔둔다는 그 워딩도 그리고 이제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오늘 이 문제가 된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라는 얘기는 굉장히 정치 혐오가 깔려 있더라고요. 그 발언이기도 하고 정치는 나쁘다 이렇게 단정을 짓잖아요. 그리고 우리 임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직권남용도 아니야. 왜냐하면 여사한테는 뭐 우리가 뭔가 권한을 부여한 게 없잖아요.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인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남북 문제 뭐 그다음에 국정 전반에 관한 거 정치가 나쁘고 뭐 통합을 하는 문제 이런 거를 주도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이제 이혼화 권력의 이혼화가 됐다는 거 이게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것을 일일이 편집하고 보도하신 장윤수 기자의 좀 아까 지적이 저는 굉장히 다가오는데요. 김건희 씨는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아이콘이 돼 있고 김건희 씨 때문에 우리 국민이 분열돼 있고 정치가 분열돼 있고 한 발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최근에 특검법 거부권 문제 갖고도 그것은 바로 김건희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뭐 여권에서 아다르고 어다르고 민주당 이렇게 되는 상황들. 임선수 장님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참 저런 모습이 만약에 이런 뭐 적나라한 모습이 대선 때 우리 국민이 알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찍었겠습니까? 이런 대통령 배우자, 그러니까 저 영부인이라는 말을 뭐 별로 쓰고 싶지가 않은데 원래 이런 대통령 배우자의 모습으로 봤을 때 이거 보셨으면 찍었겠냐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추측일 수는 있겠지만요.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살고 있을까요? 국민을 철저히 속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 저희들이 이제 이 동영상을 보면서 목사님이 들어와서 찍으신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지만은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얘기 나왔던 VIP1이라든가 국정농단이라든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김건희의 생활 태도에서 드러나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2016년도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임 소장,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최순실은 뭘 했었죠? 비선실세로서? 그러니까 뭐 옷 같은 거 막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네. 뭐 트레이너분을 뭐 행정관으로 앉히고 뭐 등등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자꾸 이거를 이 뭐 몰카다, 몰카 공작이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최순실 씨 관련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거 수사 누가 했죠?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몰카 공작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거는 몰카 공작이라고 한다? 그 영상 때문에 사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영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참담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정서를 좀 이해하시기를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목사님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뭐, 이제 마무리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권이 우리 국민들이 맡겨준 그 권력을 받은 정권이 공적인 임무, 국정 수행을 투명하게 하느냐, 국민을 위해서 하느냐, 또 진영 논의를 벗어나서 정말 객관적으로 하느냐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권력자 당사자나 그의 가족들이 기득권을 남발하지 않느냐, 월권을 하지 않느냐, 초월적 헌법 유린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끊임없이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데 권력, 언론도 시민단체도 지금 야당도 이 세 부류가 야당 포함합니다. 언론 포함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포함됩니다. 이 세 부류들이, 기관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소홀하고 미흡하고 거의 측면 지원을 하고 방치하는 수준이 아닌가. 감시하고 견제하기는커녕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네. 네. 장윤수 기자 뭐 내일 예고도 좀 해주시고요. 아, 예. 못하신 말씀 있으면 좀 듣죠. 예. 오늘 일단 그 목사님께서 촬영하신 총 37분 40초 되는 영상 중에서 지난번 보도에서 일부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로 공개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부분들을 짚어봤는데요. 네. 이 영상조차도 많이 순화시킨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다 공개한 게 아니고요. 예, 저희가 무슨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예, 진짜 사생활을 노출시켜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한 것조차도 김건희 여사 본인이 잘 알 겁니다. 저희가 상당 부분 편집하고 자르고 지금 오늘 보여드린 것도 일부 아까 맨발 같은 것들 모자이크 했던 거고요. 네. 네, 최대한 저희는 격을 갖춰서 전해드리고자 했고요. 내일은 목사님이 김건희 여사와 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죠.
그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많은 양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사실 이제 영상이라는 더 자극적인 소재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메시지는 저희가 많이 전해드리지는 않았는데요. 네. 내일은 이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역시 일부 공적 가치가 그나마 좀 더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을 추려서 네.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양평고속도로 관련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 여러 가지를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굉장히 격정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입장을 목사님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 또 역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지를 볼 수 있는 통해 그 카카오톡을 그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카카오톡 내용들을 편집해서 일부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우리가 봐야겠습니다만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격정적으로 얘기했다는 사실은 자기 개인 문제가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모양이네요. 양평고속도로 임 소장이 뭐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것이 국가의 대계를 위한 거고 양평과 그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래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격정적으로 얘기한 건가? 내일 봐야겠네 하여튼 간에. 네, 뭐 어쨌든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내일 이제 그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겠네요. 네. 양평고속도로 대해서 김건희 씨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네. 우리 목사님하고 서로 교환한 카톡 내용에서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나 미울까요? 예. 김건희 씨가. 지금 장윤수 기자께서는 지금 MBC 나오셔서 이 보도 때문에 나오셔갖고 지금 유튜브 저널리스트라는 그 개인 유튜브를 오픈하셨습니다. 예예. 그 며칠 전에 저널리스트라는 그 유튜브를 개설을 했는데요. 네. 검색이 잘 안 돼서 가입들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구독자가 같은데. 구독자가 아직 많지 않겠네요. 모르겠습니다. 한 2만 명 정도. 오유 많네요. 며칠 전인데 대박이다. 빠른 건가요? 제가 감이 잘 없어서요. 아니 네. 엄청 빠른 겁니다. 그 제목이 뭡니까? 뭘 검색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단 제목이 저널리스트니까 저널리스트로 검색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하나인가 보죠. 저널리스트 관련 유튜브 다른 예. 사람 거 없고요. 예예. 예. 저가 이제 그 한 명 PD랑 같이 하고요. 또 역시 그 이번에 디올백을 보도했던 것처럼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연대해서 지금 공동 취재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함께 같이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이 디올백 보도처럼 굉장히 공적 가치가 크고 또 재미도 있는 어떤 그 보도 아이템들을 갖고 네. 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거라고 예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저널리스트에 들어가시면 또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컨텐츠를 다양하게 올리진 못했는데요. 아니,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예. 구독 좋아요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려고 예, 저널리스트입니다. 예. 예, 벌써 구독했어요.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오늘 한 만 명 늘 겁니다. 네. 아 예. 임준 소장은 그 선거 잘 준비되세요? 이번에 출마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 출마하고요. 지금 검증위에서 발표가 안 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검증위 발표가 안 나서 네. 기다리고 있는데 뭐 잘 되겠죠? 네, 뭐 저는 범죄 사실도 전혀 없고 네.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한번 청와대도 갔다 오고 해서 없는데 발표가 안 납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나는 모양이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오늘 저희들이 지난번 4부작 이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VCR과 대화 내용도 토크 내용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하여튼 이 오늘 방송은 내일도 물론 이제 양평고속도로 문제 카톡 내용을 저희들이 보도해 드립니다만은 이제 28일날 목요일날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법을 갖고서 악법이다, 총선용이다 이렇게 국민의힘과 여권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어제 긴급하게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당과 함께 셋이서 세 분야에서 세 부처에서 특검법은 거부하기로 했다라고 방침을 내려서 오달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오늘 거부한다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이 특검법 전국이 아주 격랑을 칠 것 같습니다. 이 특검법을 통해 갖고 세상이 좀 바뀌느냐, 보기 싫은 사람들 좀 안 보게 되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편한 세상을 앞당기느냐, 이 시기가 이제 12월 말, 1월 초, 2월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저녁에 여러분들 시간을 내면서 이 보도를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내일도 저희들은 저녁 7시에 우리 장윤수 기자가 준비한 보도 내용, 양평고속도로와 김건희의 카톡 내용,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7시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명품백 몰카 추가 보도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사회를 맡은 유용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방송도 워낙 충격과 경악의 시간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로 그 한마디로 추했죠. 네.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해외에 나갈 때는 온갖 시장을 다 하고 그리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빨래 건조대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외모를 그렇게 자랑하시던 분이 어제 방송을 보시던 분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부분에 입을 다물지 못하셨을 겁니다. 어제 그래서 저희들 제목이 부끄러운 영부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내일 이제 28일 날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예정이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다 그러는데요. 특검법 통과에 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방송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단독 공개인데요. 양평고속도로 관련 문제입니다.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지금도 국정조사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양평고속도로의 실체 그리고 김건희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이해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어제 나오셨던 우리 독립운동가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제 오른쪽에 전 MBC 기자이신 장인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재형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세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임세훈입니다. 오늘 두 번째 몰카 추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방송된 부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말 혹시 주변에서 들으신 건 없죠? 민주당님 뭐. 저는 이제 어제 저녁 생방으로 본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잠깐 대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차라리 저 영상을 사기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기? 저 영상은 그냥 만들어진 꾸며진 영상이어서 좋겠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 배우자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심이 들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저 영상을 그냥 누가 조작했다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도 비슷해요. 제가 아무리 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색깔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기본적인 품격은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전에 저희가 사부작을 했을 때 맨 마지막에 틀어드린 영상인데 워낙 중요한 문제고 아직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크게 다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기시킬 겸 그리고 이 중요도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릴 겸 해서 VCR을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된 VCR 좀 틀어주십시오. 코바나 콘텐츠를 나와 돌아가는 최 목사의 카메라에 뜻밖의 장면이 담겼습니다. 최 목사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촬영된 겁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복도 의자에 남자 2명과 여성 1명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이들이 가져온 쇼핑백 2개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여성이 더 신라 듀티 프리, 신라 면세점이라고 쓰여있는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을 인솔하기 위해 코바나 콘텐츠에서 나온 직원이 안내를 하자 세 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상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최 목사는 이들이 쇼핑백을 들고
코바나 콘텐츠로 향하는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예, 이 장면은 제 기억에도 장인수 기자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부작에서 강조하셨던 걸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목사님이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물어보십니다. 네. 혹시 다음 일정이 있냐? 예. 그러니까 3시에 예정이 돼 있다. 그게 한 3시에서 조금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화를 정리하고 나와서 이제 그 가다가 네. 지금 잡힌 장면입니다. 근데 저 장소가 어디 무슨 이렇게 가려져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지하 상가에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서 저렇게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저게 숨기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일단 좀, 예, 좀 충격적이고요. 네. 저런 식으로 사람들이 쇼핑백을 들고 코바나 콘텐츠를 들어가는 모습을 그 지하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저때 경호를 했던 경호원들 다 목격을 했을 거고요. 저는 장면을. 예. 지금 잡힌 게 저것밖에는 없지만 네. 목사님이 단 두 번 방문했습니다. 두 번 방문했는데 저런 장면이 잡혔다는 거는 저것밖에 없었겠느냐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임 소장에서 반환 창고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네, 네, 네. 지금 장 기자께서 설명하신 부분과 반환 창고가 행자의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예. 많으면 창고까지. 네. 그렇죠. 그 저 영상에서 뭐 얼핏이니까 뭐 제가 장담 못하겠지만 네. 그 쇼핑백 색깔이 모 고가품의 쇼핑백 색깔과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 백화점에 갔을 때 사면 저기 주잖아요. 면세 프리. 예, 면세 프리 그 듀티 프리도 있었지만 네. 그 약간 갈색이었잖아요. 지금 영상에. 아. 그 이것도 약간 고가품의 요 비슷하게 추정되는 루 XX 있잖아요. 루이 XX. 오. 그 느낌이 딱 났어요. 예리하게 보셨네요. 예, 예. 그래서 그 맞다면 그런 느낌이 딱 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비싼 물품이 있어야만 대통령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는 뭐 매우 황당한 비상식적인 일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대만 뉴스에서도 이 부분을 1시간 넘게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만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본, 중국에서도 관심 갖고 보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망신 아닙니까? 반환 창고 네. 리스트가 있을까요? 만약에 존재할 수도 없으면, 아니,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으면 네. 받은 거지 다시 돌려주려고 저장을 해놓는 경우가 어딨어요. 이게 네. 국민께 이거 보고 믿으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어디 순방 갔을 때 이런 멀티샵 다니다가 딱 걸렸잖아요. 그 외국 언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물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외국 순방으로 나가서까지도 쇼핑을 할 만큼 좋아했기 때문에 저런 장면도 저는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이제 나오시다가 예, 예. 저 장면을 보시고 나서 상당히 좀 충격적인 생각이 들으셨을 텐데. 예. 그 우연히 본 게 아니고요. 제가 접견을 막 거의 이제 한 1시간 정도 할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접견 2차 할 때 근데 뭔가 분위기가 딱 보면 알잖아요. 비서들의 이때 움직임이나 여사의 집중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저하고 대화하는 집중도가. 그래서 뭔가 산만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유모 비서가 노란 포스트에다가 메모지를 여사 앞에 딱 전달하더라고. 바로 앞이니까 내가 봤어요. 네. 여사님 다음 일정이 3시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딱 그걸 보고 내가 순간 생각한 게 아, 여기는 대기실이 없는 장소인데 다음 접견자들이 기다린다면 분명히 요 커버나 콘텐츠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기둥 아래 둥근 타원형의 소파에서 기다릴 거라고 딱 나는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가면서 그걸 의도적으로 찍은 거죠. 네. 그걸 의도적으로 찍지 않았으면 저기 어떻게 찍혔습니까? 저 좁쌀만한 그 작은 카메라인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찍지 않으면 우연히 찍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VCR에서 그 남자분 한 분이 이렇게 상반신을 이렇게 숙인 채로 뭐 보고 있는 신사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접견하러 들어갈 때 거기 있었던 남자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양평 정인이 묘지에 김건희 여사가 참배했을 때 김건희 여사와 같이 나란히 참배를 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접견을 하러 딱 들어가니까 이제 토리하고 개들이 막 저를 향해서 짖었잖아요. 짖을 때 저 남자분도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들어가니까 저분은 자리를 피해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추측하기는 저 접견자들이 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있었던 그 남성의 민원인들이 남성에 의해 소개받은 민원인들 같은 판단이 들어요.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정인이 묘지에 같이 참배했던 그 남성분이 두 사람의 민원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그리고 그 여사 측에서 나온 여직원이 갑시다 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같이 그 민원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신라 면세점 그 쇼핑백을 들었고 또 나머지는 두 개의 노란 쇼핑백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다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크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크릴 안에 보관을 의무적으로 경호원들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는 폰만 집어넣는 겁니다. 소지품이 아니고 폰은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거를 영무인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핸드백이나 소지품을 담기 위한 이런 어떤 시장에 가는 폼으로 저런 쇼핑 가방에 뭐 소지품을 넣는 백이 아닙니다. 저거는 다 선물용 백이 맞습니다. 네. 그 임 소장 그 청와대에도 계셨지만 그 청와대 동 안에 들어갈 때 네. 개인 사물함이 다 있고 네, 맞아요. 모든 게 다 거기다 넣고 맞아요. 그런 다음에 네. 맨몸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렇게 선물을 들고서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뭘 물건을 못 갖고 들어갑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그 전에는 미리 경호처에 만약에 꼭 필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만 저런 물건이라면 경호처에 검필을 받아야 돼요.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요. 예. 그 샅샅샅이 보는데 그래서 도장을 꽝 그 스티커를 찍어줘요. 거기다가 그 물건만이 들어갈 수 있고 보통은 그런 물건은 책, 사진 이런 게 많습니다. 대부분이. 뭐 저는 무슨 쇼핑백에 무슨 선물이 들어가는 경우는 저는 그래서 제가 이게 상식적이지 않고 불가능한 일들이 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볼 땐 민원인이 부부인 것 같아요. 아까 남녀분이 부부고 그 한 사람은 제가 접견하러 들어갈 때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자리를 피해준 남성인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 직원일 수도 있고 영부인 측근에서 조력을 하는 조력자일 수 있습니다. 그냥 영부인이 편하게 일시키고 심부름시키는 남자 있죠. 그런 역할일 건데 그분에 의한 민원인 상담자들입니다. 저분들은.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일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개인 뭐 김건희 씨가 있어서 개인 비서가 아니라. 네네. 네. 전날 보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에서 데리고 있던 코바나 콘텐츠 직원 유모 씨, 정모 씨가 네. 같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다 대통령실 소속 직원으로 바뀌거든요, 신분이. 예, 예.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측근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실 소속에 돼 있는지는 지금 확인해봐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뭐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참 희한한 정권이에요. 역대 정권에서 보면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 비서관 네. 다 명단을 밝히잖아요, 그렇죠? 네,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희한한 명단을 네. 밝히지 않고 있지 않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 기자께서도 저 문제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최 목사께서 들어가신 다음에 첫 번째로 샤넬 화장품 했을 때 우리 최 목사님 증언에 따르면은 뭐라고요? 금융위원 임명하라고요? 이거는 사실상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예, 사실 이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목사님이 두 차례 이제 명품 선물을 사서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입장권 같은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실제로 목사님이 그걸 산 게 그걸 가지고 뭘 청탁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기 위해서 예,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카톡으로도 보내고요. 예,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야 또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이미 지금 계속 뭔가 이렇게 뭐 의전 비서관이나 네. 또 뭐 이후에 나오겠지만 뭐 어떤 극우 유튜버의 누나가 있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발각돼서 그러니까 드러나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인사청탁의 문제 그리고 또 대통령실
뭐 인테리어 관련 업체가 또 이제 뭐 김건희 여사 그 윤석열 대통령 처가 쪽으로 이제 특수관계인들이 네. 또 그 공사업체로 선정이 되고 만나기 위해서 명품을 선물해야 된다면 자신이 원하고 원하는 자리에 갈 때나 어떤 이권을 받아오려면 도대체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고 한 조사가 필요하고 의혹이 네.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짚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언론에서 좀 그 대거 인력이 있는 물적 기반 있는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 취재하면 좋을 텐데 아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하여튼 뭐 좀 두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자, 이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문제니까 이 정도로 다루고요. 이제 오늘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은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함께 김건희 씨의 거짓말, 김건희 여사의 거짓말. 하여튼 이 문제를 갖고서 저희들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면서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7월 12일 구구 유튜버 안정권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누나는 대통령실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바로 다음날 13일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안정권 누나 대통령실 채용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김건희 여사는 2분 후 바로 답을 보내며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안정권도 잘 모르는데 누나까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급수까지는 알 수 없어요. 이런 카톡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18일 날 2022년 8월 19일 날 한겨레 단독으로 내보낸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에 이봉규 TV, 시사창고 익숙한 이름들이죠. 너알 TV, 짝지 TV, 애국순찰팀, 가로세로 연구소 유명한 데네요. 자유청년연합, 정의구현, 박완석 등이 여사님 추천으로 돼 있었고 실제로 초대됐다. 또한 평산마을 시위를 주던 안정권과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안씨의 누나도 초청자 명단에 여사 추천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기사와 카톡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권 씨의 누나가 안정권 씨 본인이죠. 직접 대통령 취임식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죠. 네. 그리고 참석한 거예요. 또 안정권 씨 누나는 아까 장 기자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쫓겨났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했고요. 이것을 이제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가 취재로 공론화돼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자, 하여튼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한겨레 단독 기사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안정권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네. 이거 김건희 여사가 이거 관리한 겁니까? 그 유튜브 세력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이 유튜브를 굉장히 즐겨 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명수 기자 7시간에서 보면 그때도 서울의 소리 뭐 나 계속 막 내가 후원도 했어요. 뭐 좋아해요. 뭐 초심님 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만큼 좀 관심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기 언급된 저 유튜버들은 아마 또 굉장히 호의적인 쪽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예, 자신들에게 호의적이고 우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애청자로서 굉장히 시청을 열심히 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초대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기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안정권 누나 채용까지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는데 모른다. 그런데 한겨레신문 보도를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초청한 거로 한겨레신문에서 보도 확인을 했단 말이죠. 이런 건 뭡니까 이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말인데요. 저하고 뭐 이렇게 적견 씨의 대화라든지 뭐 메신저 대화를 종합해보면 진정성 있는 진실된 말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카톨릭 신자들이 사제들한테 고해성사를 네. 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예.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한테만큼은 그냥 진솔하게 뭔가 이렇게 털어놓고 그런 거를 나는 사실 바랬어요. 뭐 내가 뭐 뭘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도 전해주고 뭐 보듬어 줄 거 보듬어 주고 또 핵심을 또 해결책도 제안을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뭐 그냥 일반 매스컴 기자들한테 하는 입에 바른 소리 똑같은 소리 하
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어느 말이든지 그대로 믿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게 심리적으로 보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리플리 증후군도 적절한 용어도 아니고 허언증도 적절한 용어도 아니고 과대망상과 뭐 현실과 이상을 혼동하는 과대망상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냥 그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뒤에 감추면서 장난감 없다 그러면 뭐 어른이 막 속아주는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냥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대화 그냥 진정한 대화는 이루어진 거는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솔직한 얘기를 하면 좋잖아. 내가 이렇게 저만해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채용했는데 이 불행이가 나가지고 그냥 내가 사임시킬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나도 수긍할 텐데 저렇게 발뺌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금방 좀, 드러날 거를. 그러면요. 금방 예, 드러날 예. 거를. 변명과 합리화를 습관적으로 하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카톡 내용을 보여드린 처음에 보여드린 이유는 김건희 씨가 상당히 습관적으로 목사님도 설명하셨지만 이중적이고 거짓말을 그걸 밥 먹듯이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하여튼간에 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예. 한 가지 예를 더 그 소개를 드리면 네. 지금 저기 준비한 영상에는 편집에 대해서 안 나왔는데 네. 작년 6월 말이었나요? 그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첫 해외 순방이었죠. 나토 정상회의 네, 네. 2차 이제 스페인으로 출국을 합니다. 그 당시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민간인인 신모 씨가 1호기에 탑승을 하고 같이 순방길에 맞아요. 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MBC 단독 보도로 알려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1호기에 탄 것이냐. 네. 이게 당시에 이제 사회의 문제가 됐었죠. 예. 이에 대한 그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어, 그래요? 예. 이거는 목사님이 따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다른 어떤 정책자와 비슷하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게 걸렸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저에 대해 근거 없는 악의적인 공격으로 조심하고 있어 그럴 겁니다. 최근 불거진 신땡땡 수행은 저를 수행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저를 담당해서 수행한 것처럼 논란이 되고 비선 얘기까지 거론되고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임이 바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신모 씨는 아무리 봐도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관계 말고는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네.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 대단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에 대한 마타도를 하는 어떤 그 민주당 네.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쪽 세력에 대해서 너희 참 대단하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뭐 리플리 증후군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그 당시에 그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으로 알고 있지 맞아요. 않겠습니다. 그 신 씨가요. 그 민간인이 공군 1호기를 탑승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 목적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업인 데려갈 때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SK 회장이든 삼성 회장이든 네. 뭐 같이 이번 순방에 동동을 갔는데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는 분들 아니면 민간인은 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건 여권이 그러니까 공무상 가게 되면 이 여권을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일반인 여권 대신에 공무상 여권으로 잠시 제가 그걸 바꿔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럼 일반 여권은 그 뭐 외교부나 어디에다가 그따 두고 제 여권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민간인이 여권 교환 없이 이걸 탈 수 있다? 못 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면은 이 신모 씨란 분은 어떤 공무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여권이 교환된 상태일 겁니다, 아마. 만약에 교환된 상태가 아니면 불법이에요, 이것도. 그러면은 이분이 배우자 수행을 안 하고 무슨 목적을 갔습니까, 그러면? 아니,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네.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그 공군 1호기 순방 가는데 태울 수 있습니다. 못 태우고요. 아니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공군 1호기니까 탑승자 명단은 한 달 전에 외교부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저희가 거의. 그렇겠죠. 예, 이런 분은 이런 목적, 이런 목적. 여권 번호나 이렇게 다 보내줘야 되는데 네. 이게 민간인이 무슨 목적으로 갔냐고요, 그러면. 네. 도네이션을 대선 기간에 이제 도네이션을 많이 했죠. 그 집안이 신지연하고 그 이혼모 그 집안이. 아 후원금을 많이 냈어요. 네, 후원금도 많이 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대통령실 직원들도. 한번 물갈이를 했잖아요, 작년에. 한번 대폭 몇십 명 한번 구조조정을 했는데 구조조정 하기 전까지는 거의 뭐 캠프에서 일한 사람, 일가 친척, 30년 지기 아들,
딸, 무슨 뭐 이런 검사 관계된 이런 역학적인 인물들, 네트워크들 그런 사람들로 채워졌지 정말 전문성이 있는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이 거기 투입된 게 전혀 아니니까 초장부터 국정 초기부터 이 국가의 방향은 국정의 방향은 엉뚱한 대로 대통령 내외의 사욕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많이 치중됐던 거죠. 우사인 그 이제 그 김건희 씨하고 이제 면담을 할 때 카톡 내용으로 선물을 보여주고 좀 전에 장윤수 기자께서 입장료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런 말씀 못 들었어요? 대통령실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뭐 후원금 도네이션을 했다라든가 전에 아니면 거액의 뭐 입장료를 내야 된다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대선 기간에는 뭐 이제 아니 그런 추측까지 들어요. 뭐 후원 입장료를 했겠지만 뭐 취임 이후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네. 뭐 매감매직도 아니고 이거 좀 너무 심각하잖아요. 나중에 이 정권이 저는 이 정권이 유한하다고 모든 정권이 유한하잖아요. 네. 무한대인 정권이 없는데 정권이 마치고 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무서운 짓을 하는지 그러니까요. 매우 신기할 예, 예. 노릇입니다. 김동훈 비대위원장 진공은 이제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무한으로 예, 예, 끌고 가겠다. 예. 뭐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양평고속도로 얘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저희들이 보여드릴 카톡 내용은 우리 최재형 목사님과 김건희 씨가 올해 7월 8일에 나눈 카톡입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2023년 7월 8일 오후 1시 10분에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간에 대한 여러 뉴스를 접하고 나니 고작 이런 정도뿐이 의식과 가치관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군요. 꼭 그런 식으로 해야만 했나요? 또 진보 좌파 언론들이 왜곡하고 모함하는 거라고 하실 건가요? 네, 취임 이후에도 이런 결과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 불가하고 실망스럽군요. 무척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네요. 라고 최 목사가 톡을 보냅니다. 김건희 여사는 3분 후에 바로 답을 보내는데요. 가짜 뉴스에 선동당하셨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전 어느 누구보다 아버지 고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향된 언론만 보시고 판단하신다면 모든 건 무의미합니다. 저야말로 목사님은 정확한 사안을 아실 줄 알았습니다. 놀랐습니다. 라고 합니다. 놀라셨습니까? 목사님 아실 줄 알았습니까? 놀랄 일이 뭐 있습니까? 네. 나름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조언을 해주신 걸 느껴져요. 저 카톡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 좀 공적으로 일을 해라라는 조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그런 문제 의식 없이 수치심 없이 잘못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이거를 좌파 언론의 뭐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밖에 저는 느껴지지가 않네요. 최 목사께서 네. 이거는 양평 고속도로 문제 제라니까 이런. 가짜 선동에 가짜 뉴스다 뭐 그렇게 규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1년 8개월 동안의 카톡 메신저 대화를 종합해보면 저런 식의 대화가 많았어요. 목사님은 제가 줄리라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갖고 말았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슬쩍슬쩍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가짜 뉴스에 뭐 좌파 언론에 많이 내가 올인하고 있다. 그런 방식의 또 대화였죠. 저런 답변도 보면. 그래서 저는 양평을 가끔 내려가는데 양평을 지나갈 때마다 또 요즘 들어서 더 하필이면 그 양평 고속도로 그 위치라든지 국도가 네. 굉장히 많이 막혀. 막히는 걸 볼 때마다 더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한숨이 나오고 분노와 참담함이 계속 그냥 제가 푸념이 나오듯이 예, 나오는 겁니다. 양평을 갈 때마다 양평 막히는 걸 볼 때마다 앞으로 이제 더 막힐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자기 반성도 없고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뭐 원희룡 교통부 장관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 뭐 비서실 대통령실 이 현 정부는 자기 반성도 없고 집단 지성도 없고 예, 어떤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행 능력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래서 그냥 더 한숨이 나오고
참 암담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 목사께서 저 카톡을 김건희 씨한테 보낸 이유는 이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정말이냐 하고 이제 카톡을 보낸 거죠. 어?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이 양평이잖아요. 글쎄 말이야.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응애하고 태어난 곳이 양평이고 네. 어렸을 때는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 그 호롱불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호롱불을 들고 뱃사공이 배를 이렇게 노를 저어서 배를 건너서 네. 강상면에 그 또 여러 동네들이 많아요. 거기를 쭉 이 청사초롱 같은 성탄절 호롱불을 들고 이렇게 민가집을 다니면서 이렇게 성탄절 축하 노래도 부르고 그런 병산리까지 가고 뭐 이렇게 세월리라는 데도 있고 이렇게 그런 추억이 배어 있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 고향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태어났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어서 저는 바라는 게 많았죠. 바라는 게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밝혀진 거는 최근에 밝혀졌지만 이미 당선자 신분 시절에 이 사건을 도모하고 범죄를 모의하고 이걸 시행 은밀하게 생쥐들처럼 시행했다는 게 더 나는 분노스러웠던 거죠. 국정 초기에는 어떻게든지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적으로 해보려는 걸 처음이니까 그걸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는 사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간 걸 보고 나는 엄청 분노했던 거죠. 자, 이 카톡 내용이 장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공식적인 입장을 공식적인 아니죠.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개적인 자기 입장을 밝혔다. 자기 입장을 처음으로 그런 의미가 예.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거 정치권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요. 네. 어떻게 카톡 내용을 분석하십니까? 일단 그 앞에서부터 보셨지만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자기 의혹에 대한 그 반응은 거의 이제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냥 의혹이 제기되면 바로 나옵니다. 가짜 뉴스다. 네. 정치 선동이다.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가짜뉴스, 정치선동 바로바로 나옵니다. 카톡이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틀이 그겁니다. 네.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가짜뉴스고 정치선동이다. 그런데 그 카톡을 보다 보면 네. 이분이 실제로 이걸 가짜뉴스라고 믿는 거 아닌가? 굳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는 카톡들이 좀 나올 텐데요. 네. 예. 아무튼 예 실제로 가짜 뉴스라고 믿는 건지 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도 이제 자기 방어죠. 하도 공격을 많이 그동안 대선 기간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네. 자동적으로 오로메릭 그냥 자기 방어인 거예요. 그냥 자기 방어 차원에서의 변명과 합리화와 거짓 그런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영상에 보시면은 이제 이 최재형 목사의 가짜 뉴스 해명 요구에 대한 김건희 씨의 구체적인 해명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1시 17분에 모함이거나 가짜뉴스라면 거기에 걸맞는 해명이 될 만한 게 있으신가요? 라고 김건희 여사에게 묻자 3번 후 김건희 여사는 그 땅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소유한 땅이라고 들었습니다. 선산이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천만분의 1이라도 사리사욕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고 했다면 중요한 대목이죠.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도덕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카톡에서 답변합니다. 그리고요. 총선에 모든 걸 걸고 거짓 선동을 통해 정치 노림수를 노리는 자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장희수 기자의 해석과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정치는 우리 일반인들이 사는 인식 논리와는 아주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어서 양평 구민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분노를 느껴야 하나요? 저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장문의 답을 보냅니다. 한숨을 쉬시네요, 최 목사님. 네. 아니 근데 단 한 번도 이 양평 고속도로가 논란이 되고 문제가 있었을 때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해명이 나온 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 관해서 팩트체크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 기자께서 좀 팩트체크 해주시죠. 예, 일단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대부분 물려받은 선산이다. 네. 그래서 뭐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 그 아버지 1987년에 아버지 김모 씨가 이제 그 작고를 하시는데요. 김건희 네. 여사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 땅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 상속받은 땅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그 ISEND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ESEND. 아, ESEND. 예, 맞습니다. 가족회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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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 가족회사 명의로 일부 땅을 또 구입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선산이거나 다 물려받은 땅은 아닙니다. 예. 그 최근에 구입한 네. 땅도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다음에 실제로 땅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톡 내용에 나오는 우리 최 목사님과 하여튼 자기 입장을 이제 얘기한 건데요. 이게 뭐 개인 사이라고보다 이건 뭐 영부인 때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영부인 때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그것도 카톡으로 네. 그냥 대화도 아니고 카톡으로 남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랬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소유한 땅이라고 자기는 들었다. 저희가 천만 분의 일이라도 사리사욕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와야 하고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다 뭐 선산이었다. 이것이 선산이다. 네. 이 대목은 우리 양평 관련해서 많은 취재를 하고 입장을 밝히신 임세훈 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제가 뭐 양평 김건희 씨 땅으로 추정되는 곳에 한 10번 정도 갔었었는데요. 그랬죠. 일단 선산도 올라가 봤습니다.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서울, 서울의 소리에 네. 저 배운종 대표께서 그걸 발견하신 거죠. 그렇죠. 선산이 몰래 밑에 있다 그랬는데 네, 네.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산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개발 김건희 가족 관련된 이 땅은 이미 형질 변경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한준호 의원이 그렇죠. 그 당시 원희룡 장관에게 질의를 했던 영상이 남아 있고요. 네. 실제로도 형질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뀝니다. 특별 사유 없이. 이것부터가 이제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그 땅과는 멀리 한참 한 30분 정도 더 가야 올라가야 이제 선산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선산을 받은 거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네. 사실 2015년 14년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도 추가로 계속 땅을 구입해요. 네. 네. 그런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저희가 천만 분의 일이라도 사리사욕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고 했다면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물러나야 된다. 네, 원희룡도 그만둔다 그랬는데 하여튼 장관직을 걸겠다 그러는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식인 거죠.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걸 미리 선수 쳐서 그냥 최대의 극치에 거짓의 극치인 거죠. 아까 그 답변들은 다. 그러니까 더 소름이 끼치죠. 그냥. 그러니까 네. 부정을 하는데 굉장히 강한 부정. 강한 부정. 강한 부정을 하면서 네. 그 사실을 감추려 한다. 예. 이런 생각을 왜 금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미 김건희 씨 가족, 그러니까 최은순 씨를 비롯해서 오빠 김진호 씨 관련해서는 이미 양평에서 부동산 그 개발업자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양평의 공용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문제라든가 그리고 잔고 조작 이런 문제가 법정에서 밝혀졌고 실제로 그래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이 만약에 본인이 그런 사리 사욕 없이 그냥 정말 그 말을 정말 아니지만 그 말 믿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나는 사리사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고 국민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국민들이 이거 빨리 대답해라 해명해라 얘기가 나오면 차라리 그 땅을 파는 게 공직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니, 근데 오히려 이게 지금 그 저도 인터뷰를 해서 아는데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아닙니까? 네. 변경 네. 아닌데 이 얘기는 지금 거의 90% 정도 시민단체에서 얘기하고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종점 네. 변경을 왜 했느냐 지금 네. 이게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든가 특검 대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국정조사는 올라가 있고요. 네. 지금 뭐 국회의장께서는 여야 합의를 일단 이야기하면서 아직 처리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 네. 국회의장님의 결단이 약간 지금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면 저희가 천만 분의 일이라도 사리사욕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놓겠다 했다면 모든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 내려놓으셔야겠는데요. 네, 이거 뭐 대통령 권한도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도덕한 사안이다. 이렇게 부도덕.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고 있다니까요,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정말 모든 정권을 그냥 하야하는 수준까지도 그러니까 자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이제
그 거짓을 포장하고 그 위에 또 포장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그 거짓을 진실이라고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게 상당히 폭발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있다가 네. 제 연락을 받은 것 같아요. 회의를 하고 있다가 받아서 저기 앞뒤가 이제 잘라져가지고 이제 네. 맥이 없는데 뭐 회의를 마치면 제가 답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기다렸는데 그냥 원희룡 장관의 기자회견을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줬죠. 네. 충선의 모든 걸 걸고 거짓 선동을 통해서 정치 노림수를 노리는 자들. 이건 지금 특검법 통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시나리오가 이미 짜져 있었나 했는데. 총선을 대비할 거면 지난 9월에 차라리 안 받았어야죠. 네. 예. 그래서 또 김건희 씨가 양평고속도로건에 대해서 전임 정부 탓을 합니다. 그 영상과 카톡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권에 대한 톡은 이어집니다. 최재형 목사가 아랫사람들이나 실무자들이 혹여 변경한다 해도 막아야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신 게 아닐 텐데요 라고 질문하자 김 여사는 매번 정치 집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희생합니다. 막는다면 저들은 끝까지 선동을 멈추지 않을 예정입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백지화시키고 거짓 선동에 사과를 한다면 다시 검토한다는 원장간의 결단이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반대로 민주당 쪽에 분노를 느끼는 양평군이 더 많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양평군수가 제시한 사안입니다. 차라리 목사님께서 우리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와 같이 싸워주세요. 이렇게 네, 김건희 씨가 얘기를 하네요. 목사님한테. 아니 완벽하게 원희룡 장관이 하고 있는 입장과 동일합니다. 저 입장이요. 원희룡 장관이 저런 식의 반응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거짓 선동, 민주당 쪽에서 분노,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뭐 발생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거짓말이죠. 이게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게 갑자기 원안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쪽 당으로요. 그때는 언제냐면 2022년 3월 29일. 이미 인수위 활동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여사가 아니에요. 갑자기 인수위 활동 동안 10여 년 동안 이게 논의됐던 국토 종합 개발에 의거한 도로 계획안이 갑자기 두 달 만에 어떤 특정 용역업체의 제안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알고 보니 그것의 종점엔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동일한데 왜 갑자기 이게 바뀝니까? 두 달 만에요. 축구장 몇 배? 축구장 5개 크기로 알려져 있죠. 네.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ESIND의 땅까지 포함하면요. 그런데 이게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사안이에요. 이미 여러 2년 동안의 분석, 그다음에 국책연구기관 KDI의 예비 타당성과 모든 게 종합해서 나온 종점 아닌데 그러면 그 당시 이걸 분석했던 KDI는 경질해야죠. 수능 문제 잘못 킬러 문항 잘못했다고 어떤 분 공무원 측 경질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 이거 분석했던 공무원 불러서 책임 물어야죠.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요. 근데 2년 동안 했던 BC 분석은 다 무시하고 지금은 이 변경안을 추진하는데 노선이 전체 길이 그 종합계획인 전체 길이 노선의 55%가 바뀝니다. 도로가요. 이쪽으로 휘면서요. 그리고 특히나 양평에 속한 도로는 100%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그 땅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든다면 예비 타당성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자, 어떻게 의심이 됩니까? 카톡 내용을 교환하신 목사님 말씀 좀 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문법을 문법적으로 보면 본인이 주도자고 본인이 주체인데 저 문법을 보면 객체화하잖아요. 문장 내용이 자기는 제3자인 양 대화의 문체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유체 이탈합법? 예, 아니 그렇지 않고요. 네. 본인은 이제 주체가 아니고 객체처럼 내 의견도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주체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책임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네. 그런 용어를 써서 내가 굉장히 그 대화를 나누면서도 굉장히 내가 좀 화가 막 뻗쳤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서 횡단 철도 충청도의 철도역마다 최은순 씨의 4필지 땅이 또 발견된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도역에도 땅, 양평에도 뭐 이거
여기 말고도 병산이 이쪽 말고도 뭐 백안리, 공흥리 뭐 아직도 발견 안 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도 역시 본인이 주체잖아요. 주체인데 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로 빠져나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모든 사안마다 이제 뭐 잔고 증명서도 결국은 본인이 주체거든요. 요 최은수 씨가 주범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김건희 여사가 거기 또 주도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보면.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과연 욕망의 끝이 어딘지 이 직권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욕망의 끝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진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기 때문에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거든요. 네. 대통령의 영부인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보다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환수하거나 재단에 기부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해도 평생 세세토록 그게 역사에 남는 일인데 이 부에 대한 욕망, 재산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이거는 끝이 없는 거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여기서 중요한 카톡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김건희 씨가 원장 간의 결단이 이해가 갈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려 네. 당시에 원희룡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백지화시키겠다라고 굉장히 네. 당시에 좀 충격적인 그 네. 내용이었죠. 그 기자회견을 듣고 많은 시민들 그리고 기자들이 생각했다는 것은 저것이 원희룡 장관의 결단인 것이냐,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냐, 대통령실과 논의한 것이냐, 이게 굉장히 그 의문이었는데 네. 원희룡 장관은 마치 이제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툭 갑자기 원희룡 장관의 그 결단이 이해가 간다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주체인데 이제 개체화한 네. 건데 본인이 주도했다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이 카톡을 봤을 때는 지금 목사님은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런 의심이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런 의심 이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 돌파구로서 백지화한다. 라는 카드를 던진 것이 아니냐. 원 장관이 발언한 거랑 이 카톡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일치합니다. 네, 일치한다고 봐야 되죠. 네. 지금 차라리 지금처럼 백지화시키고 네. 거짓 선동에 사과를 한다. 민주당이.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검토한다는 원 장관의 결단이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카톡이 굉장히 중요한 걸 남겼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저희가 묻고 있는 게 이 도로가 왜 바뀌었냐. 누가 바꾸겠냐?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냐? 이걸 저희가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데 네. 실제로 대통령실과 함께 교감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증명된다고 보거든요. 충분하죠. 예. 그럼 이건 당연히 특검 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왜 대통령실이 국가 사업에 개입하고 백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국가재정법 50조 위반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 스스로가 기획재정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특정 사업을 백지화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과연 원장관님 몰랐을까요? 원 장관이 백지화한다는 발언도 굉장히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이 커져버렸어. 그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끼리 뭐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원희룡 장관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고 합니다. 어딘가에. 맞아, 맞아. 그런데 회의하고 있는 장관을 부를 수 있는 권력은 누가 있을까요? 밑에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회의하고 있는 네. 장관을 불러 전화를 불러서 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더 큰 권력이지 않을까요? 그런 의심은 저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특검 거죠. 특검하게 되면 네. 특별검사가 네. 원장관의 핸드폰 압수하고 여사 네. 압수해가지고 다 이렇게 통화 조회해보면 네. 다 드러납니다.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백지화를 갑자기 선언해서 사실 그때 옆에 쭉 서 있었던 의원들도 깜짝 놀랍니다. 몰랐던 일처럼 갑자기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이틀인가 있다가요. 같이 순방 나갔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요. 네. 아니 교통부 장관이 국가 원수 해외 순방에 나가는 일을 거의 없거든요. 뭐 외교부 장관이나 뭐 이런 관련 부서는 뭐 나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네.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서로 입을 맞추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해외 나가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때 에피소드이긴 하는데 많이 회자가 됐었죠. 원희룡 장관이 기자회견하면서 네. 취소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취소하라고 합니다라고 했었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의혹을 더 키웠었죠. 예,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카톡을 보면
그 의혹이 네.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여권에서 공격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 양평군수가 했다 이거는 그런 나중에 해명하느라고 이것도 어? 그 팩트 체크하느라고 이제 네. 논란이 있다 결국은 아니다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나요? 뭐 김성교 씨 말하는 거죠? 예, 아니요 뭐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뭐 사업을 계획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노선 변경은 문재인 정부 때인 건 맞죠. 근데 당선 이후에 인수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맞아요. 이걼 문재인 정부 때문에 하면 이게 기가 막힐 정도죠. 지금 회피하는 발언이죠. 예, 예. 근데 이 카톡 내용을 보면 우리 목사님 굉장히 화난 듯한 그 제가 성대묘사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아니 그럴 때 성도님. 아니 도대체 뭐야 이거 그런 느낌이 워딩에서 드러납니다. 네. 굉장히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뭐 이미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성격이나 성품이나 어투 네. 또 이런 어떤 그분의 어떤 멘탈 세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뭐 네. 그럴 거라고 짐작한 대로. 그런데 예. 김건희 여사가 목사님한테 저희와 함께 같이 싸워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이거 항상 뭐 그런 거죠. 통일을 위해서도 같이 일해달라. 또 뭐 이런 건에도 뭐 같이 뭐 싸워달라. 이거는 제 양심이나 제가 걸어온 발자취 족족의 큰 누가 되는 일이죠. 네. 제가 뭐 걸어왔던 길이 그런 길은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백구조차 그럼. 안 했잖아요. 저. 아, 그래서 대꾸를 안 하신 거구나. 네, 네. 말도 안 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자,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시죠. 이게 대통령 배우자가 이런 카톡을 보내는 것도 저는 참 우스워요.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게 여실히 네. 드러난 거죠. 맞춤법 틀리고 띄어쓰기 틀리고 너무 망신적이지 않아요? 근데 저거는 이제 이게 있어요. 네. 띄어쓰기가 막 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건 아이폰으로 카톡을 하면 점이 막 생성된다네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카톡 한 문장에 점이 10개, 20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글자 단위로 점이 찍히니까 아, 이게 도대체 뭐, 이게 문법상 뭐지? 정신세계까지 막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한 문장에 점이 그냥 어쩌다가 찍히는 게 아니라 네. 글자 단위로 막 점이 찍히고 막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특정한 아이폰에는 저렇게 카톡을 하면 점이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도 확인된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양평구... 제가 아이폰 쓰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계속해서 카톡에 최 목사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상당히 분노한 듯한 그런 부분들이 또 카톡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음 VCR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8일 1시 33분에 최 목사는 김 여사가 함께하자는 톡에 그런 건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이번에 너무 빼박 증거들이 나오니까요 라고 답을 하자 1분 후에 김 여사가 일부러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도로를 그쪽으로 내려고 했던 건가요? 라고 반문한다. 최 목사는 1시 35분에 우연의 일치로 고속도로 계획이 변경되면 된 건 아니잖아요 라며 공격적인 톡을 다시 보낸다. 김 여사는 자료를 찾아서 미팅 끝나면 알려드린다. 곧 보낸 후에 1시 44분에 솔직히 기사를 검색해 보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원장관이 충분히 설명한 것도 보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통해 김건희 일가가 무슨 이득이 있는 건지요. 기사 검색을 해보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사안에 해명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최 목사님. 뭐 똑같은 질문인가요? 네, 뭐 기사를 검색해보라고 했으니까 네.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그러니까 올해 7월 10일 한겨레 기사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부동산 업자들은 김 여사의 오빠와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ND가 소유한 강상면 병산리 일대 땅 3필지 예, 3295평도 종점 변경 시 전원 주택단지 개발 등 호재를 누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해당 토지들은 현재 보전관리 지역이지만 네. 과거 아파트 등 주택단지 개발 바람이 불기도 했고 해당 미아 토지는 2010년 9월 김 여사 오빠가 매매했는데 2017년 1월 ESIND가 다시 법인 명의로 매매를 했습니다. 강산명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해당 토지들은 현재 시세가 평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인데 토목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평당 150만 원까지도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 한겨레가 네. 소개했습니다. 예. 평당 150만 원이요. 아 근데 이게 상식 이거 뭐 기사 내용을 소개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어.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땅값이 엄청 올랐는데 본인만 땅값이 오른 걸 모르는 것처럼 도대체 저희가 무슨 이익이 있다는 거죠? 라고 예, 되묻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양평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라고 하고 민주당에 분노하고 있다. 나와 함께 싸워달라. 이게 그러니까 저도 뭐라고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허언증, 리플리 증후군 뭐 딱 진짜 들어맞진 않는데 뭐 그런 비슷한 증상이 아니라면 네. 이럴 수 없는 거죠. 뭐 한간엔 56배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예,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평 국민들은 이 사업이 굉장히 숙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논란 때문에 사업 계속 뒤로 밀려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양평 고속도로가 종점이 변경되더라도 자기들은 이득이 없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얘기가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득을 보는 거로 결과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네. 거기에.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으면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이 논란에 사과해야 되고 해명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네. 저런 태도는 아니죠. 그 임 소장께서 양평 문제는 잘 아시는데 지금의 카톡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서. 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양평 문제는 김건희 씨 일가의 네.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네. 땅값을 올리고 거기에 양평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종점안을 변경한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강하게 나왔고 네.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네. 국민들도 그런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대통령 권력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종점을 변경한다는 것은 갑자기 누가 교통부 장관도 못해요. 이거 건설부 장관도. 못합니다. 불가능한 엄청난 일이에요.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 카톡 내용도 보시면서 김건희 예. 씨의 입장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관심이 많네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최 목사님과 교류한 걸, 교신한 걸 보면은. 예, 저희가 양평 문제를 계속해서 이슈화했을 때 네. 대통령실은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침묵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한 거고 사실 지금 김건희 씨가 말한 이런 지금 태톡 내용에 네.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그동안 했던 원희룡 장관이 거짓말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둘은 과연 교감이 없었을까? 혹은 원희룡 장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건가? 왜냐하면 똑같아요 입장이. 그리고 그때마다 원희룡 장관의 해명 그런 변명들은 다 거짓이 팩트로 다 박살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씨도 뭐 원장관의 힘을 뭐 거의 다 실어주는 것 같은데 반드시 특검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실히 느꼈습니다. 핵심이 이게 가짜 뉴스다. 네. 정치적 선동이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돈을 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대 사역이 없다. 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최 목사님과 교류한 그 교신한 카톡 내용이요. 네, 궁색하죠. 예, 이거는 갑자기 고속도로의 노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왜 바뀐 것이냐. 그렇죠. 그거를 해명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노선을 바꿔서 얻을 사회적 국민적 이득이 무엇이냐. 이거를 따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네. 바꾼 것이냐. 근데 이게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나도 해명이 안 됩니다. 네. 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득을 보고 모든 국민들은 쓸데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네. 쓸데없이 기름을 낭비해야 되는데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원희룡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똑같이 가짜뉴스다. 거짓 선동이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이익을 보는 거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국토종합개발, 국토개발계획 국토, 아니에요? 네, 종합개발. 이거는 뭐 동네 면장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근데 뭐 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네. 거기에다가 뭐 고속도로, 그 양평 고속도로 거기 휴게소는 대통령의 친구. 뭐 친구, 대학 친구를 그 이제 특혜를 주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이제 추가로 발견된 사실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이 없는 그러니까 직권을 했다고 하는 게 어떤 거의 이 무리들은 거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고를 5년 동안 어떻게 탕진해가지고 어떻게 자기들 이 통장으로 이걸 합법화해가지고 통장으로 집어넣을까 탈취할까 이 생각만 한다는 내가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서 그 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 네. 이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김건희 씨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죠? 나오셨고 이명수 기자하고 상의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안 믿는다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이 그래도 못 믿는다면 나는 이제 손 놀래요. 이렇게까지 뭐
제가 밝힐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우리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저희가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보를 했는데도 소극적이거나 대응이 미흡하거나 아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넘어간다면 네. 나중에 국고 탁탁 털리고 이제 우리 후손들 힘들게 사는 거 그때 뼈저리게 겪은 다음에 후회해야 소용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카톡을 보면 계속 이제 최 목사님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안 믿는다고 느꼈던 모양이에요. 김건희 씨가 그죠? 네. 카톡 내용을 보면은 네. 목사님 그거 아니다. 야 이거 진짜 뭐야 이게? 아니죠. 나는 나는 제 나름대로 저도 시민단체 몸을 담고 있고 통일운동 단체뿐만 아니라 제 루트나 제 멤버들이나 모니터 요원들 협력하는 네트워크가 많아요. 무슨 네. 자료 한번 검색하라 그러면 한 10분 만에 막 자료가 수십 개씩 저한테 건너오고 그래요. 저희 네트워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고 우리 임 소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조금 더 지체하지 않는 국정조사가 시행돼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벌을 받으면 처벌받는 게 정상적인 사회 아닙니까? 대통령을 탄핵한다 아닌다 이걸 떠나서 일단은 누구든지 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의 부인이 됐든 누가 됐든 벌을 받으면 아니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는 무법천지인 거예요. 무법천지. 무법천지라는 말이 죄를 짓고도 처벌을 안 받는 게 무법천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안정을 찾아가야지.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대통령 노릇을 하고 영무인 노릇을 하고 장관 노릇을 하고 고위공직자 노릇을 하고 장성이라고 별을 달고 있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의 이런 모순들이. 예. 네. 이게 같은 내용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레이드별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에 도저히 이제 최 목사님이 자기가 설득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문제제기라고 반박을 하고 객관적 사실까지 제시하니까 마지막에 감정에 호소합니다. 누가요? 김건희 여사가. 예, 그 마지막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건에 관해 7월 8일 첫 대화를 나눴고 9일 후 7월 17일 최 목사는 아무튼 쇼핑 논란은 있었으나 해외 순방 고생 많으셨어요. 양평고속도로 어떻게 도움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톡을 보냅니다. 4시간 반 정도 지난 후에 김 여사는 최소한 저희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리 탐욕하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양평 주민을 위한 최선의 길만 생각해 주세요. 라고 답을 보낸 후 갑자기 감정에 호소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 최은순 씨 얘기를 먼저 하는데요. 어머니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고 저는 목숨을 끊을까를 하루에도 수십 번 진지하게 고민할 때 대화 상대해 주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보수적인 분인데 딸이 이런 부도덕한 모함을 받는 걸 아신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리입니다. 네. 야, 양평에 같은 고향이시니까 네.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들먹이면서 최 목사님을 설득하려고 마지막 공략에 나섰습니다. 뭐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좀 저 카톡을 보고 네.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죠. 뭐 그냥 뭐 저는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인간적인 부분으로 네. 이제 접근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네. 좀 가련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죠. 안타깝고. 네. 그 모친인 그 좀 뭐죠? 최은순. 이 사람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습니다. 네네. 요양급여 사건도 있었고 그죠? 예. 요양급여 사건은 이제 무죄가 나왔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장고 증명 관련해서 장고 증명이에요. 예. 구속이 됐다가 또 이제 형을 살았는데 아마 지금 이게 구속됐을 당시 구속됐다 아마 풀려났을 시기로 제가 지금 뭐 기억하는데 네. 아마 그 그러니까 지금 이 카톡 내용을 전체를 다 안 보셔서 이게 무슨 말인지 시청자분들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네. 카톡에서는 그걸 전면 부정합니다. 부정한 정치 공세였습니다. 정치 공세 때문에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살인적인 공격을 당했다. 목숨을 끊을까 고민했다. 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부당한 정치 공세가 이루어져서 내가 너무 힘들다. 정치 공세에서 내가 희생당하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가 희생당했다. 우리 가족이 희생당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때 허위 학력, 허위 경력 때문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부정합니다. 카톡상에서. 그래요? 네.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단어 하나 잘못 실수로 넣은 게 어떻게 그 학력 위조가 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그 강사 자리 얻은 거 아니었어요? 제 기억이 정확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넣어서는 안 될 단어를 넣는 게 위조인데요. 김건희 네. 여사는 그걸 사과를 했는데 카톡상에서는 학력 위조가 아니라고 다시 주장을 하고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 가짜 뉴스, 정치적인 선동, 정치 공세 내 이 정치 공세, 가짜 뉴스가 너무 살인적이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인간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거짓 선동 때문에 내 삶이 파괴가 됐다. 내 가족의 삶도 파괴가 됐다. 우리는 희생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기가 국민을 속였기 때문에 자기 삶이 파괴된 게 아니라. 네. 예,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에 의해서 자기 삶이 그 당시에 파괴된 그 자기가 내조만 하겠다고 눈물이 났나 안 났나 고개 숙이면서 사과한 거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이 사람. 네네, 카톡상에서는 부정합니다. 아, 사실 그 당시 논란이 있었을 때 그 네. 거짓 사과쇼, 저는 거짓 사과쇼로 부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던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요. 아, 뭐 좀 개인적인 그것도 대통령 그 대선 후보 되기 전에 일들이니 또 너무 이제 사생활적으로나 이렇게 너무 공격하는 거 아니야라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서 투표를 2번으로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잖아요. 전혀 그 당시에는 그냥 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른바 예전에 5.18 때문에 뭐 전두환 뭐 정치 잘했다 이런 얘기해서 사과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토리 눈에다가 사과 준 거. 이른바 네. 개사과 논란. 국민을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개사과하고 눈물로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실제로 그런 말 아닌 것.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와도 되게 비슷해요. 유체 이탈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본인들이 잘못됐다고 남에다 화내잖아요. 네. 비슷합니다. 김건희 씨의 이런 태도들과 지금의 정권의 하는 이런 국정 기조의 방식들이. 목사님 하신 말씀 없으세요? 지금 네. 대통령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리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이번 영상에 보여진 것처럼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인식하는. 글쎄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대선 기간에도 내가 후보잖아. 내가 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명수 기자하고 녹취록에도 보면 네. 본인이 후보예요. 후보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후보고 네. 그리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내가 정권을 잡는 겁니다. 정권은 남편과 정당이 잡는 건데 내가 정권을 잡으면 말하고 또 내가 대통령이 돼보니까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내가 대통령이 돼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어투나 문법상의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 아니라 네. 진짜로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어떤 하수인이고 자기의 욕망을 거기 투영해서 그냥 본인이 이제 대통령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의 아바타 같이 사용을 하고 본인이 다 나라를 이끌고 통치하고 국정을 수행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자료 나오는 거, 사진 한 장 나오는 거 그냥 소홀히 보지 마세요. 분석 좀 해보세요. 다 그게 메시지가 다 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사진 볼 때마다 다 그게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어디 감히 영부인이 어떻게 메인에 그 대통령실 사진에 나와 있고 대통령은 7장 나올 때 영부인이 16장 나오는 비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메인에 있는데 대통령 영부인은 메인에 있는데 이 대통령은 아웃풋이 돼가지고 흐리게 처리가 되고 뒤통수만 나오고 옆모습만 나오고 코딱지만하게 나오고 동그라미를 숨은 그림 찾듯이 찾아야 되는 이런 황망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그 감각들이 없어요. 이런 네. 언론들이. 예.
거기에 대한 비판도 없고. 유 수장님 그 여기 보면은 살이 탐욕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게 살이 탐욕을 많이 듣는 단어 같은데 아니, 살이 사욕이고 살이 사욕과 탐욕을 합친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아까 저 살이 탐욕을 보고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었나? 국어 실력이 찾아봤어요. 많이 딸립니다. 이제 네. 목사님 보안을 유지해 주세요 이런 말도 보안이잖아요. 보안 수사대 할 때 근데 보완을 유지해 달라고. 보완은 이제 보충하는 예, 거죠. 예,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박사 아니에요? 네, 디자인 박사. 박사님이시죠. 뭐 이게 네.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네. 예, 부족한 것도 많이 봤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띄어쓰기 또 점점점점점 그 카톡 교신하느라고 상당히 힘드셨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많은 질문을 받는 중에 직접 연락이 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 방송 1탄부터 4탄이 나가는 중에 이제 네. 캡처가 많이 나갔잖아요. 카톡 캡처가. 네. 근데 캡처가 이게 최 목사의 글이 어떤 거는 노랗고 어떤 거는 하얗고 막 이게 막 그래서 이거 가짜 아니냐 이 카톡 캡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네. 내가 간단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뭐냐면 네. 제가 미국 폰이 있고 한국 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폰 카톡이 따로 있고 네. 한국 폰 카톡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하는 카톡이 따로 있고 미국 폰, 한국 폰을 한때 묶어서 여사하고 해서 3인방, 그러니까 단체방 같은 카톡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한국 폰, 제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언제나 여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방이 있는데 어떤 때는 그게 캡처가 되고 어떤 때는 1대1 대화 캡처가 되다 보니까 뭐 노란색, 하얀색이 막 이렇게 시청자들이 혼돈이 돼가지고 좀 뭐가 이상하다 카톡 캡처가 네. 그래서 얘기를 제가 해명을 해드립니다. 예. 네. 근데 과연 저렇게 카톡을 뭐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아요. 소통의 달인이신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이런 카톡을 목사님이랑만 했겠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랑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럼 이런 게 다 기록으로 남고 캡처에 남는데 이런 거 저장해 그 목사님처럼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제가 볼 때는 그럴까요? 이제 이명수 7시간 녹취록 네. 사건 이후에는 전화 통화 같은 거는 이제 녹음이 되니까 네. 많이 자제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카톡 대화도 많이 그렇게 거의 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아는데 저하고는 그래도 끈끈하게 이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안 씁니까? 그 여사가 보면은 뭐 텔레그램 네이버에 라인,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이것도 뭐 인스타 하는 거 메신저는 다 합니다. 다 하고 다른 사람 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본인은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그 유튜브 뭐 실버 그 뭐 아까 뭐 그 실버 버튼, 실버 버튼 네, 트위터 때문에 트위터 네. 때도 이제 본인의 글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메신저는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명수 기자 얘기에 따르면은 밤 12시에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적이 없고 네. 2시 이후입니다. 새벽 2시, 3시. 오후 2시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국정을 수행하느라고 피곤하시고 또 대선 기간에도 유세하느라고 피곤하시니까 골아 떨어져가지고 그냥 밤에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이명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면 거의 한 침대에서 부부가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 밤에 외부인하고 전화나 카톡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 거의 이제 부부가 어떤 부부의 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가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네. 자, 그 장 기자께서는 오늘 이제 카톡 내용을 사실상 전체를 정리하셨고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다시 또 특집 방송으로 추려서 하셨는데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이렇게 집어서 하신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전반적으로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수개월째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입장이 지금까지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최재형 목사님과의 카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전해드린 거고요. 네. 이거를 부당한 정치 곳에 가짜 뉴스 거짓 선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좀 네. 충격적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가짜 뉴스 거짓 선동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내 인생이 파괴되고 있고 내가 순교자가 되고 희생양이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카톡상에. 좀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 이 부분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그 대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양평 내년도 예산이 잡혔죠. 네. 이렇게 논란이 되고 대통령 부부 일가의 땅 때문에 종점이 변경됐다라는 강한 의혹이 나오면은 네. 이것을 중지시키거나 그죠? 재검토하거나 이게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 지금 최재형 목사님과의 카톡 내용을 봤을 때는 아니다. 계속 추진하겠다. 이거는 도저히 가짜 선동이고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간다, 고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도 편성돼 있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쪽으로 종점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는 여러 가지 경우로 저희가 읽혀지고 있고요. 네. 이 도로가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도로가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도로가 종점이 그쪽으로 휘게되면요. 이 도로의 목적 큰 돈을 들여서 1조 5천억 가량의 네. 국비를 들어서 한 그 사업의 목적 자체가 어긋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곳에는 김건희 씨 땅 있는 것 말고는 여러 가지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기존 원안은요. 그래도 가짜 뉴스에서 가짜 선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가짜 뉴스 선동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특검하고요. 네, 하여튼 지금 저희가 정리한 바와 같이 이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의 카톡 내용으로 봤을 때 양평 고속도로 문제 아주 뜨거운 현안이 되어 있고 모든 국민들이 야, 저 뭐 저 집안은 부동산 투기하는 집안 아니야? 부동산 투기하려고 부동산 땅 먹으려고 대통령 한 거야? 뭐 이런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러한 우려와 의심을 갖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좀 집 한 칸 없고요. 집값은 올라가고 서울에도 집이 없는 층들이 한 40% 이상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 부부의 일가가 양평의 고속도로를 종점을 변경해서 실제로 노른자이 그럼 몇 배의 수익을 올린다라는 이런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리 탐욕이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서 최재형 목사님과의 카톡에서 완전 부정하고 있고 가짜 선동에 가짜 선동한다 그런 거는 결국은. 네. 추진하겠다. 너희들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추진하겠다. 국민이 아무리 반대하고 국민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네. 내 하고 싶은 거 하겠다라는 의지는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리탐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고가의 가방 그렇게 턱턱 봤는데 그럼 과연 다른 건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 이런 것도 사리탐욕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사리탐욕 김건희 씨가 한 얘기다 저는 사리탐욕이라고 말 안 쓰는데 네. 무엇이 사리탐욕입니까? 그리고 또 지내다 보니까 사실 뭐 국회에서 민주당이 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한준 의원이나 네. 뭐 결과가 나온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부분이 밝혀내고 있고요. 네. 실제로 국토부에서 뭐 자료를 삭제했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난 국정조사에서 아니, 지난 그 원희룡 장관 대한 그 의원들이 많이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말이죠. 내일이 하여튼 특검법이 국회에서 민주당으로 통과될 것 같은데요. 이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김건희 씨와 그리고 가족 일가에 대한 주가 조작으로 이제 특검법의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거긴 수사 대상에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걸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양평 문제도 지금 국정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특검이 임명되면은 뭐 줄줄이 사탕으로 양파 껍질 벗기듯이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이런 부정부패 의혹입니다.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방송을 기획하게 됐고요. 또 내일 특검법에 맞춰서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 하여튼 뭐 저희들이 또 1부, 2부 순서를 두 편을 걸쳐서 했는데요. 이거 보도 기획하신 장희수 기자께서부터 마지막 발언을 좀 하시고 정리할까 합니다. 예. 아, 예. 그 뭐 급하게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예. 좀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은 좀 주변에 많이 알려서 예,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건지 예, 좀 널리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추가 방송은 좀 이따 하실 겁니까? 혹시나 뭐. 아, 지금 현재로서 뭐 추가 방송이나 추가 보도는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간에 그걸 어저께 얘기한 거. 임성 소장께서도 뭐 아까 카톡 내용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절대 하지 말아야 뭐 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분들이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과 책임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갖다 보니까 눈에 이 권력에 취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통령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 반드시 지켜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목사님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중대 비위를 저지르는 자는 절대 공직을 수행하면 안 됩니다. 그의 배우자도 그렇고 공직자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윤곽이 잡히고 네. 검증이 됐으면 이제 스스로 사과하고 청산하고 처벌받고 네. 그러면 됩니다. 네. 뭐 그거를 부인하고 방어하고 변명하다 보니까 사건이 커지고 국력이 이제 소진되는 거거든요. 네. 예. 네, 지금 댓글창에 여러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계십니다. 우리 최 목사님과 장윤수 기자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올라오고요. 임세훈 소장님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맙다고. 네. 하여튼 저희들이 하여튼 용기를 내서 이 방송을 이걸 취재했고 또 증언이 있었고 동영상이 만들어졌고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뭐 지상파라든가 물리력이 강한 대규모 방송은 아닙니다만은 이 중요한 사실들이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전국에 큰 물결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 평이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평들입니다. 이 물결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저희들 입장에 봤을 때는 큰 일을 한 것이다. 정말 용기를 내서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환호해 주셔서 생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인수 기자 또 이명수 기자 또 최재형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내용 또 활약하는 내용들을 보여드릴 날이 뭐 길지 않겠죠? 네, 하여튼 간에 네, 기대하시고요. 저희들 더 열심히 뛰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부당한 정권을 끌어내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2부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밤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